와, 스포가 강해가지고 진짜 좋죠. 자, 드론을 한마디로 내쫓는 박재민 선수. 이거는 추가되는 적을 연구하는 에어퍼지로 막았고요. 아, 컴퓨테이션 에너지 없죠. 아, 자, 에어 잡힙니다. 자, 장진 선수, 이은호 선수 결정 과연. 정말 한방 제대로 작용했네요, 이번에. 네. 이제 아, 이 체크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뒷마당을 지적 갖고 12시적 갔는데 게스트 걸 수가 없어? 와. 그리고 저글링 영 있으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진짜 장진 선수 한참이다. 예, 여기서 만약에 스코지가 뒤로 든다면 테러 제대로 못하면 그런데 여기서 경기가 줄어요. 선수를 통해서 스코지 문자만 줄어드는 효과적으로 견제를 해줬다는 측면이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머리란 뒤로 지금 잡아요. 머리란 뒤로 잡아요.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게임의 이름을 당당히 내건 첫 번째 스타리그 스카우트 MBC 게임 스타리그. 네, 첫 번째 지금 오늘 승자조의 이제 4강에 들어가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오늘 또 명해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동규 해설과 이승원 해설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의 모습을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약간 당황을 좀 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예. 멍해지신 것 예. 같아요. 예. 역시 오늘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 그 무게감 이걸 네.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예. 일단은 뭐 지난주까지 경기 결과 내용을 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특히 이 패자조의 1차전이었었죠. 1차 예. 경기를 예. 좀 정리해 주시죠. 루저스 4강 1차전에서 네. 아까 방금 그 화면에 보였었죠. 조영호 선수의 그 환상적인 뮤탈리스크 컨트롤. 예. 예, 박태민 선수와 조영호 선수의 경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조영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이 체러티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완벽한 하드 트레이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을 바탕으로 박태민 선수를 압도했기 때문에 예, 모든 경기를 잡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동안에 네. 이 체러티에서 경기가 오히려 약이 된 네. 예. 예, 그리고 장진수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1전을 펼쳤었는데 네. 지난주 경기를 좀 돌이켜보면 장진수 선수에게는 무척이나 아쉬움이 그리고 이윤열 네. 선수에게는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질 그런 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경기에 대한 그 정말 논란이 많았죠. 예, 그렇죠.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었는데 결국엔 뭐 장진수 선수는 패배를 했고 이윤열 선수는 2-1로 승리를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조용호 선수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적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박태민 선수를 꺾으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적이죠. 또 시드 배정자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시드 배정자로서 두 선수가 이윤열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루저스에 내려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MC 게임 스타리그가 여지껏 이제 진행이 되어오면서 얼마만큼 또 치열했었나 예, 이거를 좀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16명이 시작을 해서 테란과 프로토스 저그 TPG가 지금 3-2-1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아, 저희 MC 게임 게시판을 보시면은 투 테란 투 프로토스 오늘 이제 접전이 벌어지는데 네. 정말 아 이런 결과를 예측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 오늘 말하자면 아까 경기 결과를 통해서 조용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또 이 죽음의 패자조로 내려갈 두 선수가 결정이 됩니다. 테란 둘과 프로토스 접전. 과연 테란이 내려갈 것인지 프로토스가 내려갈 것인지 결정되겠는데. 자, 일단 대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경기, 예, 조정현 선수와 전태근 선수가 맞붙게 되겠죠. 지금 A조 제일 윗자리에 지금 이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조정현 선수. 그리고 B조 윗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전태근 선수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지금 박태민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지난주 1전을 펼친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그 경기 이후에 지금 조용호 선수가 패자조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그룹과 B그룹이었고요. C그룹과 D그룹입니다. 예, 임유환 선수가 강민 선수가 오늘 붙게 되고요. 여기서 네. 패배를 하게 된다면 밑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와 이제 루저스 그 4강전, 예, 그렇죠. 4강전 2라운드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대진표는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A그룹과 B그룹, C그룹, D그룹까지 상황을 돌이켜보셨는데, 현재 조용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두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은 복수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질 수가 있어요. 예. 조용호 선수는 전태규 선수에게 정말
흔한 말로 아무것도 못해보고 졌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가 내려오기를 좀 기다릴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런가 하면 이윤열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강민 선수에게 이렇다 할 거 못해보고 졌단 말이에요. 예, 그 두 선수의 공통점은 또 체라티라는 맵에서 그렇죠. 예, 상대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죠. 아, 오늘 그 두 프로토스가 완전히 속적입니다. 예. 자, 오늘 경기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첫 번째 경기는 조정현 선수와 전태규 선수가 태난데 프로토스의 일전을 갔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맵은 다크사우론, 두 번째 경기 맵은 건틀렛 2003, 세 번째 경기 맵은 체러트입니다. 네, 좀 예. 이 경기고요. 두 번째 경기는 이면 선수와 강민 선수의 경기. 예. 첫 번째 맵은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 버전 1.5, 두 번째 맵은 체러티, 세 번째 맵은 건틀렛 2003에서 펼쳐지는데요. 네. 이면 선수와 강민 선수는 뭐 테란의 스타일리스트와 예, 테란전 스페셜리스트. 예, 그 대결에 그 두 선수의 대결이라고 저희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테란과 프로토스 접전이 벌어지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로 지금 기대하고 계시죠. 저희 MBC 게임 게시판에도 오늘 말하자면 대박이 있는 날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일단 건틀렛 2003과 체러티는 공통으로 이제 작용이 됩니다만은 네. 모두 2차전과 3차전에 해당되는 맵이기 때문에 3차전까지 갈지는 모르죠. 3전 2선승제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경기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첫 번째 경기 뭐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는 전부 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좀 잘 나가는 선수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종현 선수, 전태규 선수, 이면 선수, 강민 선수 모두 다 전략에 좀 밝은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맵당 뭐 맵은 뭐 다크사우론과 짐레너스 메모리 이거만 다르고 건틀렛과 체러티라는 맵에서 공통적으로 경기를 갖지 않습니까? 네. 또 종족도 같아요. 테란데 프로토스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에 공통되는 맵에서의 서로 상반된 전략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가를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은 각 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들이 얼마만큼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김동준 해설은요. 예, 과거 조정현 선수가 대저우전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회 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대저우전 극복하지 않았냐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네. 이제는 전태규 선수를 잡아내면서 대프로토스전 확실하게 이제 테란의 그 초고수로 군림하게 될 뭐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전태규 선수도 이 선수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대회 성적만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재환. 예.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따내서 전태규 선수도 확실히 계기를 마련해야겠죠. 네. 그리고 임유환 선수와 강민 선수의 경기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임유환 선수는 역시 뭐 자타가 공인하는 테란의 황제. 어떠한 전략을 보여줄지 모르는 기발한 전략 전술의 창고 뭐 이런 선수고 강민 선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대테란 전 승률이 85% 가까이 됩니다. 예. 네. 정말 장난이 아니죠. 네. 테란의 스페셜리스트 또는 테란의 어쌔신이라는 얘기를 또 듣고 있는 강민 선수와 이면 선수의 경기도 굉장히 집중이 되고요. 난전의 황제라는 이제 닉네임을 얻기 시작했죠. 조정현 선수. 네. 네. 그리고 안전제일 프로토스. 네. 그 조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대저그전에서 요즘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지만 사실 대프로토스전의 성적이 그 명성만큼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태규 선수가 대테란전에서는 그 최근 승률이 지금 3승 1패 75%를 보이고 네. 있는 반면에 조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성적을 봤을 때 대 프로토스전의 성적을 봤을 때 51.7%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전태규 선수가 조정현 선수의 어떤 그러니까 특징적인 전략들이 있죠. 조이기, 네. 빠른 조이기, 강력하고 빠른 조이기에 대한 파해법을 갖고 있는 전태규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다크사우론이나 뭐 건틀렛이나 이런 맵에서 그 조정현 선수답지 않은 그러니까 빠른 조이기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들을 아니요.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해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승자도 4강의 그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그 포문을 열 두 선수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조정현 선수와 전태규 선수입니다. 새로운 V건담의 모습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예, 그럼 대회 때 뵙겠습니다. 하루 대단하고 내가 달릴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하자. 새로운 V 건담과 다들 미안하고, 예,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과연, 그, 지금까지는 정말로 전태규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게, 여정을 좀 살펴보면 전태규 선수는 첫 번째 서지훈 선수, 두 번째 조용호 선수에게 이제 저 말이 맞아 떨어졌거든요. 네.
오늘까지 맞아도 떨어질지는 모르겠고요. 네, 네, 그렇죠. 전태규 선수 최근 승률은 그러니까 전체 네. 네, 게임 방송에서의 승률이 6승 4패입니다. 60% 정도 승률이 되고 아까 대테란전에서는 3위 정도 그러니까 전체 프로게이머 중에서 네. 예, 3승 1패를 보여주고 있고 MBC 게임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적으로 따져봤을 땐 6승 7패 정도의 테란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1차전 기선제압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전장은 말씀드린 대로 다크 사우론입니다. 만나보시죠. 다크 사우론에서는 강민 선수가 참 그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맵입니다. 예, 강민 선수가 변길섭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노게이트 뭐 더블 넥서스. 그다음에 뭐 전태규 선수도 가로 방향에서 서지훈 선수를 다크 템플러로 예, 썰면서 그렇죠. 예, 승리를 거둔 적이 한번 있는 맵인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테란 유저들이 이 맵에서 대프로토스전을 할 때는 투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어쨌든 투팩, 뭐 투팩에 스타포트를 올리거나 아니면 투팩에 조이기를 나가든가 아니면 빠른 확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투팩 코리가 예, 있어야지만 일단은 여기는 그 닥사우로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프로토스 입장에서 여러 길로, 그러니까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갈래 길로 돌아다니면서 테란의 병력들을 유도하고 그동안에 자기는 확장해서 모아진 자원으로 뒤를 치고 막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길을 활용한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테란으로서는 나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리고 그 스타팅 포인트와 스타팅 포인트가 먼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다른 스타팅 포인트로 확장을 시도하기 시작을 하고 뭐 다른 그러니까 테란이 나오는 것을 약간 뭐 견제하면서 다른 스타팅 포인트로 확장하고 여러 갈래로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면은 그 확장을 파괴하러 다니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되도록 투팩 토리 유지하면서 나가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만 이번에 전태규 선수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스파이더만이 심어진 데를 무시하고 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보였었죠, 그동안.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조정현 선수와 전태규 선수 다크사우론에서의 1전은 아무래도 전태규 선수가 타지역 스타팅 포인트 멀티의 성공 여부가 바로 승패와 직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현 선수는 대나무 조이기라고 불리는 그 초반 강력한 조이기 그러면서도 이제는 그 다크사우론 맵에서 심리전을 활용한 빠른 멀티를 가져가는 플레이를 또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전태규 선수의 전략은 일단 안정적인 타이밍에 멀티를 가져가는 것뿐인데 다크사우론이라는 맵의 특성상 앞마당 멀티 지역이나 다른 지역 멀티는 완파당하기가 쉽습니다. 예. 네. 타지역 스타팅 포인트 멀티를 좀 시도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그 서지훈 선수와의 경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전태규 선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태규 선수는 다른 선수는 나를 항상 드래곤만 쓰는 선수로 네. 이해를 하고 있다. 라고 그런데 옥저버 드래곤을 쓰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서지훈 선수를 상대로 다른 것을 보여줬었죠. 그때 네. 모습 다시 한번 돌이켜 볼까요? 자, 이때 그 서지훈 선수의 허를 찔렀던 것이 바로 지금 이 리플레이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다크 템플러. 네. 그렇죠. 다크 템플러가 허를 제대로 찔렀죠. 그렇죠. 서지훈 선수는 전태규 선수의 스타일 분석을 완벽하게 해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태규 선수는 그동안 베테랑전에서 대부분의 경기, 열이면 아홉 경기 정도를 옵저버 드라군 체제만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승리하는 경기, 패배하는 경기, 그 이후부터는 그 전태규 선수의 운영력에 따른 문제였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확신은 드라군 옵저버일 것이라는 예, 그런 믿음이 있었을 텐데, 정말 허를 제대로 찔렸죠. 예. 예. 그 정찰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확신은 얼마만큼 위험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경기가 바로 이 경기인데요. 네. 지금 원팩 토리 유지하면서 원팩 멀티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건데 일단은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병력이 다크 템플러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예, 그 패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상대의 체제가 확실하게 뭐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감이 안 잡힐 때는 무조건 엔지니어링 베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팩토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옵저버 드래곤 유지하면서 게이트 늘려서 드라군으로서 한번 푸시 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다크 템플러였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링 베이가 올라가도 사실 원팩토리 상태에서 투팩토리 올리기 전에 먼저 올려놓고 앞마당 확장을 했으면 그 앞마당 확장을 좀 제대로 잘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이밍을 노렸어야 되는데 좀 급한 면이 있었죠, 서지훈 선수가. 그렇죠. 저것은 정말 서지훈 선수가 배짱 플레이를 한 거죠. 예. 예. 저런 플레이가 만약에 그 전태규 선수가 옵저버 드라곤 체제를 그 선택을 했을 경우엔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네. 모험적인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가위바위보에서 졌죠. 예. 그렇습니다. 전태규 선수가 이번 저희 MBC 게임의 이름을 처음 내건 스타우트 오브 네. MBC 게임 스타리그 첫 번째 리그에서 처음에 도입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의 전태규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역시 오늘도 경기 결과가 좀 주목이 됩니다. 과연 예. 어떤 경기가 나올 것인지요? 요즘의 컨셉 자체도 전태규 선수가 자신의 좀 틀을 바꾸고자 하는 뭐 조정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조정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전태규 선수도 자신의 어떤 틀을 깨고 나오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 다크사우론에서 그 옵저버드라군 체제를 버리고 다크템플러로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 조정현 네. 선수를 상대로도 그런 전략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조정현 선수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께서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나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전태규 선수가 준비가 끝났습니다. 경기를 네. 진행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경기 1차전 조정현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8전장으로 카메라가 넘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불꽃의 경기 준비죠. 자, 무대 왼쪽에 보이는 저 유니폼은 AMD 유니폼이죠. 조정현 선수를 먼저 만나보시죠. 조정현 선수 준비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부터 밤을 새가면서 코트 유저들 찾아다니면서 준비 많이 한 결과 그 결과가 바로 이 다크사우론에서 먼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조정현 선수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봐도 이번 주 MBC 게임 스타리그는 정말 벼르고 벌렀다라는 그런 기백이 느껴지거든요. 예, 딴 데 나가는데 없기 때문이래서 뭐 그런지도 모릅니다. 자, 전태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전태규 선수. 아, 조정현 선수는 정말 약간 그 연습량 때문인지 굉장히 약간 피곤해 보이는 모습인데 전태규 선수는 컨디션 조절을 한 모양입니다. 뭐 연습량, 컨디션 관리 둘 다 중요하겠지만 컨디션 관리 쪽에 좀 신경을 쓴 모양이죠, 전태규 선수는. 자, 함께 다크사우론 첫 번째 전장으로 가셔서 누가 먼저 1승을 가져가는지 확인해 보시죠. 1경기 1차전 시작합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전태규 선수 진영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11시 프로토스 전태규 선수 새로 7시 테란 바로 조정현 선수입니다. 남은 프로토스 중에 한 전사 두 선수 중에 한 전사 바로 전태규 선수 그리고 세 테란 중에 한 테란 조정현 선수. 이 다크사론이라는 맵이 가로 지역은 러쉬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운 편입니다만 세로 지역이나 대각선 지역은 러시 거리가 어느 정도 먼 편이고 세로와 대각선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 전태규 선수의 표정이 지금 아주 재밌었어요. 예, 긴장을 풀기 위한 그렇죠. 뭐, 예. 얼굴 근육 이완인가요? 그렇죠. 오늘 승리라면은 승자도 결승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위치가 걸렸다라고 하면 전태규 선수가 조정현 선수를 상대로 초반에 그 조정현 선수의 의도 파악 및 조정현 선수에게 어떤 초반 압박 플레이가 제대로 먹힌다면 암만한 멀티 지역을 가져가고 J멀티를 한시 스타팅 포인트 지역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네요. 예. 이 동일한 위치는 예전에 한웅렬 선수랑 강민 선수랑 예, 팀 풀리그, 그러니까 팀리그에서 그 한번 경기를 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민 선수가 패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강민 선수가 7시, 한웅렬 선수가 11시였는데 강민 선수가 리버스다가 한웅렬 선수의 아주 제 타이밍에 나오는 러쉬에 한번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 경기에 대한 그 프로토스 게이머인 그 송병석 선수의 평가가 참 재밌었죠. 대부분 리버 드랍이 오면 좀 위축이 되어서 시즈 탱크 한두 대 정도는 남겨놓고 나가는데 싸그리 시즈 모드 풀고 전진을 하는 웅렬이는 정말 터프하다. 예, 이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엇박자 러시가 또 한웅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또 싶고. 그렇죠. 네. 그렇죠. 난 뭐 조정현 선수 지금 리파이너리? 예, 리파이너리 짓고 있죠. 뭐 그다지 큰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조정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나안전의 황제. 입구는 언제나 잘 안 막죠. 예. 그러니까 나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서지훈 선수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 체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팩토리부터 올려놓고 보자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 조정현 선수도 이 맵에서 어쨌든 연습을 하면서 팩토리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물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 네. 예, 화면 끝에다가 파일럿을 진 거고요.
그러니까 팩토리를 올리는 시점을, 그러니까 투팩토리를 만드는 시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CBA가 들어가서 정찰을 하는 것 끝까지,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어떤 움직임이 보일 때까지 SCBA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사이버네틱스 코어 완성된 상태. 자, 프로브가 그 순간에 전태규 선수의 프로브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 만약에 말이죠, 가로방향이었으면은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 그 조정현 선수가 입구를 안 막는다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뭔가 좀 빠른 푸시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은 정찰이 예, 성공하지를 못했기, 늦게 성공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초반에 들어갈 만한 어떤 그 좀 빠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없게 생겼네요. 4번. 예. 가로 지역에서 프로토스가 테란을 정말 제대로 압박하기 위한 그런 초반 유닛 조합, 이 플레이는 원질러 원드라군이죠. 예. 과거 임성춘 선수가 활용을 하면서 아주 강력해졌었던 그런 유닛 조합.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네. 자, 투게이트 4호업 드라군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네. 예, 로보틱스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투게이트 4호업 드라군을 그대로 조정현 선수에게 보여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역시 조정현 선수의 그 유명한 대나무 조이기, 초반 뭐 원탱크 투 벌처 머리 넷 그리고 SCB 둘, 이 정도의 압박 플레이를 확실하게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이겠죠. 예. 네. 자,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피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빌드상으로 봤을 때는 대나무를 조이기가 맞아요. 예. 원팩토리에 지금 에드온 달고 원벌처 출발하지 않습니까? 원벌처로 상대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드라군이라든가 혹은 뭐 확장의 의지가 있다면 우선 그 프로브 중간에서 커트해주고 뭐 이런 식의 역할을 가지고 원벌처가 하나 떴고, 네, 그 다음에 저렇게 원팩토리에다가 에드온이 달리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그냥 벌처 생산되고 이런 체제라고 한다면은 조이기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분명히 전태규 선수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로보틱스는 늦게 올린 상태에서 투게이트 사업 드라군이거든요. 이거는 드라군으로서 상대 압박해주고 앞마당 쪽이든 다른 스타팅 포인트 확장해주겠다는 이 프로토스의 의지예요. 로보틱스를 들어올리면 그 자원 가지고 확장을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아이 위치죠. 예. 이 위치. 이거 강민 선수가 예전에 그 더블 넥서스 했었을 때 변진석 선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드라군 위치입니다. 그렇죠. 차단입니다. 차단. 예. 자, 그런데 메럭스가 그것을 발견한 듯한데요. 네. 추가적으로 드라군의 움직임까지 본 것 같습니다. 메럭스가. 예. 자, 벌처 총 셋으로 보이고요. 탱크 하나 그리고 머린 둘. SCB. 아, 커맨드 센터입니다. 조정현 선수는 과거 그 대나무 조이기로 확실히 재미를 많이 봤을 때 뭐 그런 식의 플레이를 고집하다가 또 그 이후에는 패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조정현 선수는 정말 와신상담한, 뭐 이제는 스타일도 상당히 다양해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본진 자원 가지고 플레이하는 데만 좀 매진을 했었는데, 본진 자원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한 번 공격이 실패를 했을 때는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네, 예, 확장 위주의 어떤 플레이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조정현 선수 만약에 그 지금 투팩토리 상태에서 확장을 할 거면 지금 모여진 병력을 마치 조이기처럼 보여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터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 병력을 가지고 본진을 지켜도 되는데, 본진이나 멀티를 지켜도 되는데, 굳이 나가는 것은 이거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프로토스에게. 그 와중에 더블 커맨드. 예. 엔지니어링 베이 올라가고 있는 조정현 선수 가는 길목에 전태규 선수의 드래곤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페이크. 그런데 지금 마땅히 그 공격 가는 척 페이크를 줄 만한 그런 이동 경로가 없어요. 예. 완벽하게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길목 전태규 선수의, 이건 싸워도 손해죠. 전태규 선수가, 아, 조정현 선수가요. 자, 뒤로 슬쩍슬쩍 빠지면서 오는 병력 끊어주고 있는 전태규 선수. 예. 이건... 아, 드래곤이 덮칩니다. 일단은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됐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만약에 저 병력으로, 그러니까 조이기 나가는 타이밍은 확실히 늦었고, 조이기가 갈 거면은 뭐 드래곤 한 두세 개 정도 있을 때 조이기가 벌써 팍 나가거든요. 근데도 예, 늦게나마 지금 조정현 선수가 출발을 한 것은 그 전태규 선수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면서 본진에 지금 4팩토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예. 저 4개. 상대가 물량스럽다. 그러니까 드라군이 조금 많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팩토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드라군의, 확인한 드라군의 양이 많지 않다면은 분명히 3팩토리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스타포트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그런 식으로 좀 좀 태클을 타는 상대를 그 드랍십으로 괴롭혀주면서 그 다음에 지상 병력들을 모았을 텐데, 예, 지금은 드라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팩토리가 4개가 올라간 거예요. 앞마당 돌아가기 시작하는 조정현 선수.
지금까지의 게임 양상은 조정현 선수가 확실히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자, 조정현 선수 다시 한번 걸쳐 들어오면서 이제 옵저버 잠시 후 나옵니다. 아, 안 좋아요. 예, 지금 뭐 조정현 선수가 계속 유닛을 잃으면서 조금씩 잃으면서 이제 전태규 선수는 보유해놨었던 드라곤과 이제 셔틀만 딱 이 타이밍 러시만 맞게 되면 확실히 전태규 선수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자,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셔틀 추가가 늦어서 이건 밑지역에서 덮쳐야죠. 그렇죠. 이거, 허리 끊어주기. 예, 뒤쪽으로 돌아가는 러시거든요. 이거는 허리 끊어주기라기보다는 앞마당 네.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현 선수의 앞마당 근처까지요. 자, 중간 차단하지 않고 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마주칩니다. 이것은 조정현 선수한테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탱크를 잡아줘야죠. 예, 조정현 선수. 이 전태규 선수의 드라곤 운영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탱크가 나온 탱크가 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스파이더만 시범합니다만 옵저버 있는 상태 시간 끌기밖에 될 수 없는 조정현 선수에 대한 그 성향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참 철저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맵에 대한 이해도가 참 높아졌다는 게 바로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드라곤 저런 식으로 운영하면은 지금 당장은 벌처 위주로 운영을 해야 할 조정현 선수는 유닛 운영하기가 참 난감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조정현 선수보다 전태규 선수가 확실히 멀티 타이밍이 빨랐기 때문에 자원 수급하고 있는 양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그 양은 자연스럽게 이제 물량으로 드러납니다. 예, 그렇겠죠. 조정현 선수 이러면서도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 확장을 추가 확장 주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데 전태규 선수는 한시적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예. 있는데 셔틀이 날아갑니다. 셔틀! 아, 이런 플레이. 질러 내리면서 그렇죠. 윗지역에서도 올라오고 있죠, 드라군들. 자, 감싸지는 조정현 선수의 병력 남아있던 병력 모두 사라집니다. 프로토스가 테란을 제 앞에 나가는 시나리오 그대로 지금 벽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답답해져요. 그리고 이거는 넥서스 워프되기 전에 프로브를 커트해줬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넥서스 만들어놓고 있고 예 그러고 있으면 지금 예, 드라군이 와서 그냥 헬프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자, 조정현 선수 오늘의 1차전 경기 스타포터 안 올린 거 후회하겠는데요. 조정현 선수 이때쯤이면요. 네. 네. 병력 위주의 플레이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팩토리를 올리긴 올렸는데 그 팩토리로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 끝나지 않은 상태 그리고 3전 2선승제의 경기 빠져나가는 조정현 선수의 벌처. 전태규 선수 하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대테란전이든 대저그전이든 무조건 물량 센터 싸움만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면서 싸우는 예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팩토리의 에돈이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밖에 안 들렸을 때인데요. 네. 아 지금도요. 지금 스타포트 올리죠. 그러니까 새로운 활로를 좀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왜 지금 다크사우론이라는 맵 지형 특성상 탱크가 많으면 프로토스 입장에서 상대방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처 위주의 플레이라는 것은 약간 의아합니다. 네, 그리고 벌처는 특공대 형식으로 프로토스의 그 확장기지, 추가 확장기지 쪽으로 좀 들어가는 편이 낫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탱크가 무지 많은 것보다는 벌처가 좀 많고 탱크 숫자가 그보다 좀 적은 편이 더 낫, 상당히 까다롭다고 대부분의 프로토스 유저들이 얘기는 하지만 네. 지금 유닛 조합은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자, 조정희 선수의 개인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 드래그 해서 앞쪽으로 전진을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벌처가 많으면 스피디하게 전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드라군 위주의 병력과 싸울 때 효율적으로 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긴 합니다만 경기를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자, 또다시 슬그머니 내려오고 있는 전태규 선수의 병력 뭔가 테라는 지금 이 상태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와, 적지 않은 숫자의 드래군이 센터 지역 쪽 위쪽에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셔틀이 뭐 지금 한 기 정도가 있지만 한 기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그 조이기 막으로 뭐 뒤쪽에다가 셔틀이 파괴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예 막고자 하면은 지금 막히거든요. 그런데다가 아까 시타드 오브 아둔이 이미 완성된 그렇죠 질러 스피드업 끝났죠. 야. 지금 타이밍에는 이제 기동력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예 상대방의 빈집을 터는 그런 식의 플레이도 생각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병력 운영이 그렇죠. 예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전태규 선수. 지형을 잘 활용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 다크나 사우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듯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현 선수가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센터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벌처와 그 저 소규모의 탱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저 지역에 그냥
교두보를 마련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이 병력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 뒤로 뺄 것인지 이런 선택을 신중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조정현 선수의 어떤 병력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돌아가는 길이 얼어갈래기 때문에 조정현 선수의 병력들이 좀 분산 그리고 중간 차단해주고 있는 전태규 선수. 아, 난감하네요. 그 사이에 플리피콘과 스타게이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 플리피콘과 지금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하나 더 늘려서 투스타게이트에서 캐리어 생산할 만큼의 지금 자원적인 여유가 됩니다. 야, 진짜 전태규 선수 병력 운용은 오늘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예, 진짜 대단한데요, 오늘. 맵 전체를 그냥 중요 포인트 포인트만 잡아놓고 테란이 들어오면 뒤로 돌아가겠다는 마인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템플러 아카이브가 올라갑니다. 예. 조정현 선수의 경기 특성상 지금 정면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 전진이 지금 효과적으로 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자, 고립 상태에 놓이는 듯한 조정현 선수의 센터 진출 병력. 와, 이거 시간 너무 내주다 보면 진짜 캐리어 뜨기 시작하면 더 정신없거든요. 에돈 모두 아직까지도 팩토리 하나에만 에돈이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참 왜 이렇게 센터가 먼가, 센터가 길고 먼가 이런 참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수의 스파이더 마인이 저렇게 많이 매설되어 있는 저 지역에서 무모한 전투는 전태규 선수에게 패배를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스파이더 마인 제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전태규 선수 그 지금 박사그론에서의 마인드 자체가 네. 그냥 진출만 그 늦추자라는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예, 진출만 늦추고 그 다음에 멀티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멀티 활성화되는 타이밍에 캐리어 본진에 다 다다랐을 때 예, 캐리어 네. 뜨면은 뭐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자, 뒤쪽으로 어느새 벌처가 돌아와서 프로브를 캐논의 사각지대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센터 진출! 진격 전태규 선수 그런데 빼줘야죠. 여기서 무모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전태규 선수. 와, 조정현 선수 이거 그것을 바랬을 수도 있어요. 적지 않은 수 전태규 선수 뒤쪽에도 병력이 나와 있는데 빼주는 타이밍이 약간 늦었어요. 이것은 조정현 선수가 바라고 바라던 플레이였어요. 전태규 선수의 지금 자 전태규 선수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들이받기를 바랬는데 예. 전태규 선수 캐리어 갈 거라면 앞마당에 가스를 왜 안 가지고 가나요 지금? 아 이제 눌러요. 아하 캐리어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페이크였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와서야 캐리어를 누르는데요. 예, 많은 수의 캐리어를 지금 이 확장 상태에서는 바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다른 확장을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테란의 어떤 그 체제 자체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탱크 벌처만 생산을 해서 전진만 하면 되는데 캐리어가 뜨기 시작을 하면은 골리앗을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원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태규 선수 네. 정면으로 달려들어서 싸우는 싸움은 그리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절대 아니죠. 예. 벌처 위주의 그 메카닉 부대 구성은 저런 식의 장점이 있습니다. 센터 지역에 뭐 탱크 한 6, 7대 정도밖에 없고 스파이더마인이 너무나도 많아서 질러트는 그냥 녹아버리고 뭐 드라곤도 스파이더마인 제거하느라 CG 탱크의 화력을 모두 다 고스란히 받게 되는 그런 구도가 테란, 저런 식의 병력 구성을 한 테란의 의도거든요. 네. 움직임이 좋았는데 그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지금에서라도 뭐 발업질럿이나 뭐 셔틀 이렇게 동원해서 한 번쯤은 더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 돌아가줘야 돼요. 그 전태규 선수 병력들은. 그런데 그 사이? 전태규 선수는 방금 전투에서 자신이 유니소네를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그 압박 때문에 지금 쉽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전태규 선수가 약간 우물쭈물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조정현 선수는 다다시 쪽에 멀티 성공. 예. 한 번의 전투는 선수들 간의 기싸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싸움은 바로 선수들의 역량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바로 승패를 직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아하, 다크 템플러 활동을 합니다만은 베르트랑 선수가 오늘 조정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자, 이거는 저그전 플레이인데 테란전 플레이에 지금 제대로 먹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5시 쪽에 아까 프로브 커트해주면서 프로브 들어오는 거 방지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속도, 그러니까 스피드 벌처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예, 잡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4, 5대만 와도 이거 분명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터렛 건설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다크 템플러 벌처가 들어옵니다. 벌쳐 들어오면서 스캔 떨어지겠죠? 스캔이 빨리 정리해야죠 지금. 스캔이 자 컴셋이 두 개. 아 여기는 안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컴셋이 하나밖에 없었나요? 조정현 선수 딱 달리네요. 네. 들어야죠.
골, 아, 보이고 있었네요, 지금. 자, 기어이 잡아내는. 자, 벨트랑 선수 사인을 해주느라. 예, 바쁩니다. 예. 벨트랑 선수 살 빠졌네요. 자. 센터 지역의 병력 구성, 그리고 지금 병력 대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압박감을, 아, 예. 압박감을 느낀 상황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부터의 게임 양상은 전태규 선수에게 조금 기울 수가 있겠네요. 예. 캐리어가 나왔다라는 거? 캐리어라는 최종 유닛이, 최종 태클 유닛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현 선수는 지금 뭔가를. 지금 마무리 올라갑니다.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전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전진하면서, 또 혹은 치고 빠지면서 전태규 선수 캐리어 모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마지막 한방 싸움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200 싸움을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캐리어의 인터셉터가 날기 시작한 이 시점에 과연 조정현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글쎄요. 여기서 그냥 커렉, 펜스 모드로 그냥 커렉만 다수 건설하게 되면 결국에 멀티를 지켜낼 수가 있거든요. 에쿠진 인터셉트만 모두 파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예. 이런 식의 플레이보다는 센터 지역을 완벽하게 공략하는 데 캐리어가 가담하는 편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셔틀이 날아옵니다. 질러 넷이 있거든요. 인터셉터는 더 이상 예 용량이 없고요. 그렇죠. 아 이거는 조정현 선수 벌쳐 운영해야죠. 야 그래서 조정현 선수 전태규 선수의 한시적 스타팅 포인트를 가져간 앞마당 쪽을 공격을 합니다. 이런 식의 난전 모드가 또 조정현 선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난전이 네. 시작된 상태. 조정현 선수 그러니까 전태규 선수의 움직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난전을 대저우전처럼 펼쳐주지 못했거든요. 벌쳐 움직여야죠. 벌쳐. 아 멀리 있는 벌쳐가 옵니다. 이거는 실수고요. 결국 지금 캐리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터렛 건설하게 지금 뭐 자원 유도한 것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죠. 이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하죠. 센터 지역 쪽에 캐리어가 등장하기 예. 시작한다. 골리앗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규모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센터 쪽입니다. 센터 지역 쪽에 밀고 내려가고 있는 전태규 선수, 조정현 선수의 저지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야, 그런데, 예, 그런데, 캐나리 역시 넓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군은 진짜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죠. 역시 그렇죠. 캐리어가 없었으면, 예. 이건 무모한 전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되게 호투하는 전태규 선수. 이거 전태규 선수 엄청 손해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남은 건 캐리어 두 기. 그 다음에, 이게 다예요. 예, 캐리어 두 기, 그 다음에 지상 병력이 많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골리아 탱크, 그 다음에 벌처 소수 물량. 예, 물량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병력이 됐어요. 그리고 다수시 확장 기지가 돌아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원적인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다면 지금 한 번의 대회전은 지금 전태규 선수에게는 패착으로서도 지금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손해 많이 봤어요. 완전히 황제라고 하는 조정현 선수 역시 와 지금은 캐리어의 찰떡 궁합인 하이템플러가 빨리 보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전체를 최대한 늦추면서 앞마당 그리고 1시 스타팅 포인트 그 앞마당 멀티 지역의 자원력을 바탕으로 해 지상군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유닛 조합에 있어서 캐리어를 무리하게 좀 가담을 시키면 오히려 그것은 위험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전태규 선수도 자원은 넉넉합니다만 조정현 선수도 부족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과연 영상 기지는 지키기가 어렵고요. 캐리어는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캐리어를 네. 생산하면 안 돼요. 예, 전태규 선수 캐리어를 생산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인 상대방의 유닛 조합 온리 골리앗이나 뭐 소수의 그 대공 유닛에 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상군을 확실하게 조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은 아, 지상군 접근이 어려운 듯한데요. 캐리어 혼자 떨어져 있는 캐리어는 네. 골리앗 사이에서 순식간에 잡힙니다. 골리앗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됐네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밀고 내려오는 전태규 선수 이번에도 유닛 손해본다면은 아 이번에는 전태규 네. 선수가 확실하게 유닛 2등을 많이 보게 되네요. 이 싸움이 어느 정도 그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조정현 선수의 5시 확장기지만 어떻게든 파괴시키면은 전태규 선수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저 병력들 집어넣어 놓고 이 병력을 해구를 해서 5시 쪽을 밀어내면은 예 그러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태규 선수 예, 역시 전태규 선수 현명하네요. 예. 저 드라군 위험해요. 드라군을 역시 잃을 필요는 없지요. 자 조정현 선수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요? 조정현 선수가 그 자원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은 그 클락킹 레이스를 개발을 했었을 텐데 옥저가 계속 안 따라다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은 뭐 자원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라도 저 캐리어를 지금 제거하기도 참 바빠요. 캐리어가 이제 네. 많이 좀 비축이 된 상태의 전태규 선수입니다. 골리아 사정거리가 아직도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예. 대공사거리가요. 네. 난타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난타전이었는데 조정현 선수의 회색이 점점 짙어지네요. 그렇죠. 예, 전태규 선수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유닛 조합을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갖추면서도 자 지지! 예. 지지 선언! 전태규 선수에게 조정현 선수가 지지를 선언한다. 1차전 전태규 선수 승리! 자 조정현 선수 뭔가 좀 최선을 다했어요. 네. 집중을 정말 엄청나게 한 듯 눈이 빨개진 모습이네요. 자, 근데 전태규 선수 표정도 큐라는 쉽지 않은 경기였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봅니다. 네. 저 조정현 선수의 저 표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조정현 선수, 전태규 선수와의 승자전 4강의 1경기 1차전 경기는 다크사우라에서 전태규 선수가 조정현 선수로부터 지지를 받아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조정현 선수 조정현 선수와 전태규 선수 일방적인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힘든 표정을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이 전태규 선수가 조정현 선수의 전략이라든가 그 유닛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가 철저하게 돼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원 게이트에서 로보틱스 안 가고 투 게이트 사업 드라군 준비하면서 대나무류 조이기에 대한 그 방비를 잘 했고요. 네. 그다음에 로보틱스 안 올린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 빨리 해서 그다음에 조정현 선수가 실제적으로 뭐 페이크로 조이로 나오든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조이로 나오는 타이밍에는 뒤로 돌아가는 공격에 의해서 조정현 네. 선수의 조이기 스피드를 현격하게 좀 낮춰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자원의 여유, 자원이 수급되고 물량 확보하고 다른 곳 스타팅 확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차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하지만 3전 2선승제 다음 전장 건터레 2003에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3차전까지 체너티까지 갈 수 있다. 잠시 후에 줍니다. 새로운 V 건담의 모습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네, 그럼 새해 때 뵙겠습니다. 다들 하고 내가 다 이길 거니까 너무 기분만 빠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하자. 끝으로 움직이는 세상. For future life, K-Tech, K-Tech Mouse. 자, 역시 승자조 4강전 경기답게 첫 경기부터 화끈한 경기를 보여줬던 조정현 선수와 전태규 네. 선수와 이제 2차전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두 선수 너무 1차전부터 힘 빼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두 선수의 2차전을 치를 전작은 건틀렛 2003입니다. 만나보시죠. 기본적으로 러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좀 확장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벌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맵이 전체적으로 가난하다는 특징을 들었을 때는 테란이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은 그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상 쪽으로 들어가는 뭐 바카닉이라든가 혹은 뭐 빠른 조이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러시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드랍십 위주의 어떤 플레이라든가 혹은 빠른 확장을 가져간 이후에 그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겁니다. 역시 네. 그런 그 빠른 확장이라든가 혹은 빠른 확장을 할 것이 아니면은 정말 빠른 그 테크 뭐 더블 테크라고 그러죠. 뭐 다크 템플러까지 생산을 하면서 그 추후에 뭐 리버를 섞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조금 획기적인 전략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저 지상적으로 뭐 정상적으로 뭐 투게이트 드라군 해가지고 지상적으로 뭐 테란을 압박하러 간다거나 혹은 테란이 프로토스를 투팩토리로 압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맵이 네, 건틀렛 그렇죠. 2003입니다. 네. 자, 이 건틀렛 2003에서 지금까지 경기 영상을 보면은 참 삐끗한 작은 실수 하나가 경기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예, 예.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 경기가 뭐 삐끗하면 네. 바로 패배로 직결이 되긴 합니다만 네. 이 건틀렛 2003에서의 경기 양상은 일반적인 다른 맵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죠. 있죠. 예. 뭐 뒷마당 멀티 지역에 그 가스가 일단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변수로 많이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 건틀렛 2003에서 테란데 프로토스전의 포인트라면 테란이 일단 방어하기 쉽습니다. 확실히 언덕 지역 그리고 센터 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테란이 방어하기 쉬운데
프로토스가 그것을 사전에 그 확실하게 차단을 하느냐 아니면 그 멀티 타이밍을 노려서 그 타이밍에 공략을 들어가느냐. 네. 예,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3전 2선 승제를 펼쳐지고 있는 승자전 4강전 조정현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경기 현재 스코어 1대 0으로 전태규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대 0이 되면 전태규 선수가 승자로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2차전 경기는 건틀의 2003에서 펼쳐집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자, 역시 1차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의 환호와 함성 속에서 2차전 경기를 초읽기에 앞고 있는 두 선수, 조정현 선수의 얼굴을 먼저 만나보시죠. 조정현 선수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크사우론에서의 경기를 잡아냈어야 체러티까지, 이번 맵에서 이기면 체러티까지 안 갈 텐데, 네. 예, 첫 번째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좀, 예, 얼굴이 좀 어둡고요. 네. 전태규 선수입니다. 예. 생각 중이죠? 예. 딱 생각하는 표정입니다, 지금. 생각, 네. 그리고 많이 해갖고 온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게임 중에. 자, 이 경기로 프로토스가 승자를 결승에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경기를 치를 것인지 결정됩니다. 2차전 시작합니다! 힘내세요, V건담 화이팅이라는 환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V건담의 모습이 먼저 보이고 있네요. 조정현 선수 조시! 전태규 선수 8시 2인용 맵, 건틀렛 2003. 예. 그동안은 항상 2시에 이 배정받은 게이머가 승리를 했었습니다만 깨졌었죠? 예, 이면서 이윤열 선수가 그 룰을 깨뜨렸고요. 네. 장진우 선수와의 경기에서. 네. 2시 쪽에서 지금 이제 경기를 플레이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지상 쪽으로 뭐 박한익이라든가 뒷마당에 미네랄 확장 기지이기 때문에 미네랄 확장 기지를 어쨌든 뭐 노베로 확장도 일단 가능한 맵이 예, 건틀렛 2003이니만큼 빠른 확장을 한 이후에 배럭 4개 짓고 팩토리 2개 짓고 나가는 그 블레이드 스톰식 빠른 그 박한익을 시도를 할 것인지. 근데 박한익을 하는 것도 좋기는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러시 거리가 너무 멀고요. 파일런 위치가 지금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렇죠. 파일런을 들어오는 좁은 길목에 소환을 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 네. 이 전태규 선수가요. 이 조정현 선수가 배틀넷에서 이제 뭐 프로토스 유저들이랑 연습을 하는데 그 채널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 속도 측정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 보다 보면은 그 선수의 손 스피드뿐만 아니라 빌드, 그 다음에 그 어느 키를 핫키, 뭐 단축키로 지정을 했는가까지 또 다 나와요. 그걸 딱 보고 조정현 선수에게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현이 형은 왜 커맨드 센터를 커맨드 센터에서 나오는 SCV를 랠리 포인트 안 찍어? 라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항의를 막 하니까 조정현 선수가 야, 이건 내 커맨드지 네 커맨드냐? 막 이러면서 그냥 한참 그렇게 서로 간에 그런 뭐 심리전을 펼치더라고요. 네. 조정현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경기는 이미 시작이 됐었군요. 예. 그리고 서로 간에 연구가 참 많았는데 그 연구의 산물이 바로 1차전에서 쫙 드러난 것 같아서 전태규 선수의 노력 여부를 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서 본 건데 조정현 선수 게스가 더 먼저 올라간 것 같죠? 조정현 선수의 진영, 예, 리파이너리가 먼저 올라갔던 모습 저도 지금 기억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예. 저 정도 타이밍이면은 그 11SCV 정도의 리파이너리 짓고 그다음에 12SCV로 정찰 나가면서 다시 나온 SCV로 지금 앞마당에다가 그 배럭을 지금 건설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전태규 선수의 움직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진 지역에 프로브가 그다지 이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약간 뭔가 신의 몰래 건물 시리즈를 역시 보여주네요. 몰래 뭔가 파일런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아주 가까이 공중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저거는 파일런? 예, 로보틱스가 맞죠. 그러면 로보틱스 짓고 예. 여기에서 리버드랍을 리버. 자, 맞고 있었죠 프로브가. 프로브가 최단기가 최단 그 거리를 이용을 해서 리버가 저기서 그냥 저기서 출발해서 떨어지기만 한다면 아 이거 뭡니까? 지금 전태기 선수 조정현 선수 예. 야 이거 예전에 전태기 선수가 홍준호 선수랑 맞아요 예 예 그 기억이 난 정도 예 그렇죠 그 최강전이었죠 그 크레센트 분인가요? 예 거기에서
예, 참 그 예. 질러 세워놓은 게 뚫렸던 그거랑 거의 추격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 조정현 선수는 지금 뭔가 다른데 뭔가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죠. 그러면서 네. 건틀렛이라는 맵에서 플레이 해본 경험이 있는 과거 이 건틀렛 2003 말고요. 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 지역을 정찰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배럭, 로보틱스, 별의별 건물들이 다 저기서 숨긴 건물 시리즈를 만들어냈었거든요. 야, 이거 걸렸어요. SCV 그리로 가거든요. 걸립니다, 지금. 걸립니다. 대단하죠, 예. 자, 이것이 이 작은 차이 하나가. 갑니다, 예. 공격하겠죠? 차이라고 다시 한번 치는데. 네. 예. 예, 파일런을 공격하고 있는 SCV. 예. 자, 전태기 선수는 오히려 지금 약간 표정이 굳어져 있어요. 예, 이거 조정현 선수 11 그 SCV로 깨스를 먼저 갔기 때문에 투팩토리 상태에서 애드온 달고 스타포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투팩토리 했을 때의 그 물량만큼 확보할 수 있어요. 예, 깨스를 먼저 갔기 때문에 이게 건틀렛 2003에서 조정현 선수가 가지고 나온 그런 빌드인 것 같거든요. 네, 자, 과연 이 시간 이후에 경기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죠? 일단 몰래 건물을 들키고만 전태규 선수. 그 SCV가 참 들어가다니 이제 그 조정현 선수는 그 게이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소위 말하자면 상대의 어떤 체제를 느낀 거거든요 지금. 네. 자 일단 본진의 리버 생산을 위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만 로보틱스 퍼스리트가 이제 이곳에. 네. 그리고 아, 예 조정현 선수의 이 원벌처가 첫 번째 벌처가 진짜 큰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곤 한 기 질럿 한 기 탔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 질럿 안 잡았으면은요 투 질럿 원 드라곤 드랍이 바로 들어옵니다. 조정현 선수 대응 매끄럽죠. 예 지금 스타포트 완성 그리고 불이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레이스인데 레이스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셔틀은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아, 베럭스까지 내려놓고 있는 조정현 선수. 예, 저놈이 입고 나간 거예요. 예, 리버도 활용할 수가 없게 되고요. 지금은 전태규 선수가 너무 도박적인 전략을 선택을 했었고 그것이 걸렸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예. 레이스 등장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 올라가고요. 이야, 이러면은 이제 레이스 한 기로 써져 셔틀 움직임 묶어놓고요. 리버가 왔는데 리버가 있지? 이게 셔틀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죠. 예. 이게 만약에 지상 병력이 와서 퉁퉁 때리고 있었으면 셔틀이 휙 가가지고 실어서 우출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드래곤이 와봅니다. 드래곤. 자 그 상태 셔틀에 타면서. 자 과연. 자 드래곤의 어머를 받으면서 계속 데미지 입히고 있는 조정현 선수. 네. 이거 지금 저 셔틀만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정현 선수가 드랍십 생산되는 걸로 첫 번째 원 드랍십 그 다음에 두 번째 투 드랍십 이거 자 셔틀 리버 내립니다. 리버 내리면서 스케일업 발사. 아, 하나 남았죠. 가. 야 조정현 선수 이거 승리 가능성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건틀렛 2003에서 전태규 선수 고개를 살짝 갈아줘 봅니다. 아 정말 그 흔한 말로 전태규 선수로서는 그 SCV가 들어오는 순간 김이 샜을 수가 있어요. 아 전태규 선수 SCV 정찰 수용 하나로 지금 조정현 선수가 3팩토리 체제에 지금 스타포트 하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장할 체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정현 선수가 여지껏 공격이 한번 없었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정현 선수가 공격할 타이밍이에요. 공격 타이밍입니다. 자, 드랍십이 나왔습니다. 드랍십, 탱크 탑승, 벌처 탑승. 이제는 조정현 선수 여러모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상대방의 몰래 시리즈도 확실하게 알아냈고, 대응도 네. 깔끔했고, 전태규 선수는 무리하게 드랍을 한 거거든요. 정말 무리하게 드랍을 한 건데 그것을 또 아무런 피해 없이 SCV의 한기 정도의 피해로 깔끔하게 막아냈고요. 네. 이후부터는 조정현 선수는 공격, 멀티 모두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조정현 선수가 로보틱스 쪽을 그 파일럿을 지금 파괴를 하고 있는데요. 전태기 선수 저 로보틱스 파괴하는데 신경 너무 많이 쓰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거기에는 막을 수 있을 만한 병력만 빼주고 본진에도 병력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지금 드랍칩을 생산을 보유를 하기는 했는데 저 드랍칩이 한계가 아니거든요. 이제 네. 또 드랍칩이 한계가 생산이 된다면은 그 타이밍에 또 본진 찌르러 가고 막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다양하게 지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전태기 선수는 이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조정현 선수는 카드를 더 많이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태고요. 네. 흐름상 지금 전태규 선수는 방어도 해야 되고 지금 확장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좀 운이 없었네요. 자, 스파이더마인에 의해서 드래곤 잡힌 것이 보이고요. 드랍십이 날아옵니다. 드랍십이! 아, 이거 피해 있겠는데요? 드래곤 4시 대기 중인 상태. 디즈워드, 벌처와 함께, 포격, 킬 4 순식간에 기록에는, 아, 살아남았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게 됐어요. 전태규 선수는 지금 노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본진 자원으로 최대한 플레이를 해주면서, 조정현 선수의 멀티 타이밍을 노려서 드라군 셔틀 플레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현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안정적으로 멀티 하나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면 전태규 선수는 토스 무책이에요. 예, 이 경기는 이미 승기를 어느 정도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태규 선수는 좀 무리하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자, 전태규 선수가 좀 더 과감해져야 된다는 지적을 해줬는데요. 예, 뭔가 한 가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금 상태에서 운영하기는 참 힘들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를 내어준다는 생각으로 그 예를 들어 일단은 저 병력을 가지고 혹은 뭐 테크트리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 다크 템플러를 뭐 동원을 한다거나 템플러 계열들의 유닛을 동원해서 테란의 확장을 막으면서 예 막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참 필요해요. 지금은 예 중간 커트해주고 있는. 이거 드랍시 혹시 잡힌 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내리는 병력 그 구성 자체가 벌처 둘에 드랍스 하나 여기 보이고 있고요. 예, 드랍스 하나 잡힌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또 드랍스 한 개가 나와서 출발을 한 것 같았거든요. 이거는 예 조정현 선수 이런 식으로 좀 어영부영 플레이 하다가는 자신이 가져왔었던 승리를 고스란히 다시 내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태규 선수 이미 뒷마당 멀티 지역에 넥서스가 완성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 이거 전태규 선수 판단 굉장히 좋은데요. 예, 지금 자원 수급에 있어서 그러면 차츰차츰 전태규 선수가 앞서갈 수 있다는 얘긴데. 자, 세이지모드 함과 동시에 드래곤들이 때맞춰서 들어오면서 탱크 치워줄 것 같은데요. 드랍스의 추가 병력이 내려옵니다. 드랍스 먼저 잡아주고 드랍스 잡아내는 마인메서는 정말 예 대단히 잘했고요. 사실 프로토스의 병력이 테란의 확장 기지로 견제를 오는 타이밍이 아니라 아까 그 승기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조정현 선수가 지금 전태규 선수의 본진이나 확장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마주칩니다. 드래곤과 드래곤의 공격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죠. 예. 자, 쫓아가면서 무빙 샷을 좀 해보는 근데 데미지만 살짝 살짝 입고 잡히는 SCV는 없습니다. 이버나 하이템플러, 시즈 탱크 이런 것들이 아니면 대부분 저런 상황에서 SCV를 뺀다거나 하는 그런 플레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현 선수 이렇게 좀 공격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드랍칩도 지금 한 개 한 개 다닐 때가 아니라 지금 이 타이밍이면 드랍칩 여러 개가 같이 다니면서 대규모의 드랍 세 개 이상 그래도 다녀야 되거든요. 예. 지금 시간이 이 정도 지나서 자원이 활성화된 프로토스가 그래도 못해도 그 병력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네. 아, 예. 지금 조정현 선수는 분명히 페이스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 확실히 승기를 자신의 것으로 확실하게 잡아올 만한 그런 플레이는 보이지 않고 있죠. 자, 11시 쪽 커맨드 센터 건설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돈이 지금 자원이 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 조정현 선수 자원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자, 뒤쪽에서 스피드업이 안 돼 있는 질럿이 다가옵니다. 질럿에 의해서 탱크 사라지고 다크 템플러 활동 시작! 이거 급반전이다! 이거 탱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잡히게 되면 아무리 SCV가 베럭스보다 리파이너를 먼저 건설했고 가스 그 채취량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탱크가 잡히게 되면 결국엔 주력 유닛의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 게임 양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자, 초반 작전 노출로 인해서 약간 불리한 길을 걸었던 전태길 선수 다시 서서히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조정현 선수가 공격의 카드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네. 드랍칩을 활용을 할 거면 드랍칩을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해주든가요? 아니면 지상적으로 진출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슬슬 나와서 예, 프로토스의 중요 포인트, 뭐 프로토스가 확장할 예상 지점에다가 뭐 자리 잡아놓고 있다거나 아니면 진출 포인트에다가 자리 잡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기가 돼야 되는데 네. 이건 어째 지금 전태근 선수가 뭐 지금 위기에 몰렸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훨씬 지금 공격적이고 조정현 선수를 오히려 압박하는 그런 그 경기 양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게 좀 아쉽네요. 예, 11시 멀티 기업은 분명히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테크트리 상황, 유니폼 상황, 자원 상황 뭐 전태근 선수가 그렇게까지 지금 조정현 선수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네. 뒷마당을 먹은 상태에 지금 게이트 수가 저 정도라면 지금 그 전태규 선수 자원 남기면서 여유있게 쏠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이 되거든요. 이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했죠. 지금 드랍십 하나가 붙었는데 탱크 둘일 것이거든요. 아마도 그러면 언덕에다가 지금 셔틀이 없어요. 벌처 네. 드랍십 조합이 정말 무섭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예 셔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슬러의 각템플러 생산이 됐죠. 위에 올라가 있는 탱크 한꺼번에 쏴줍니다. 각템플러가 제대로 잡아줬죠. 지금은 또 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현 선수 지금 결정타를 말리지 못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쪽에 확장기지까지 한 군데를 더 내주게 되고, 저렇게 되면은, 유닛 양을 어느 정도 조정해 가면서, 아, 그렇지. 맞아, 잡힙니다. 유닛 양 어느 정도 조정해 가면서 스타게이트 올린 다음에 캐리어 생산할 수도 있을 만큼의 자원이 됩니다. 전태기 선수 유닛 뿜어져 나오는 타이밍이 지금 됐습니다. 지금, 계속 줄지어서 지금 유닛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승기를 담았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확보를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글쎄 조정현 네. 선수 이거 경기 네. 운영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자 2차전입니다. 이 경기까지 내주면은 조정현 선수는 대자주로 되는 상황. 예 탄력이 붙었습니다. 전태규 선수 운영 그 유닛들 운영하는 루트나 이런 방법들이나 타이밍을 보니까 그렇죠, 탄력이 붙었어요. 탄력이 제대로 붙었죠. 이러면서 이제 진출을 할 것이거든요. 아 지금 길목이 좁기 때문에 진출이 어렵지 않아요. 전태기 선수. 아 잠깐 전태기 선수 얼굴이 보이는 동안에 네. 그 저 아직도 그래도 이제 테란의 확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조정현 선수 같이 자원 모아서 잘 쓰는 선수에게는 지금 유닛이 한참 나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타이밍에 얼마만큼 전진을 해내고 프로토스가 유닛을 얼마만큼 소비를 프로토스의 유닛을 얼마만큼 소비를 시켜줄 수 있느냐가 일단은 조정현 선수에겐 관건이에요. 아 조정현 선수의 게임은 언제나 난전이네요. 예. 자 1차전도 마찬가지였고요. 2차전까지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조정현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경기. 난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유닛을 집중력 있게 지금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네. 템플러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좁은 길목에서 엄청나게 혼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 템플러까지 갖춰진 상태, 전태기 선수. 아, 그래도 지금 자원력을 바탕으로 조금씩 예. 그 조정현 선수가 좋은 페이스를 만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캐리어 예상하나요, 지금? 전태기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이제는 시간을 더 이상 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멀티 숫자는 부족하다는 거 알거든요. 네. 자, 반응 빠릅니다. 뒤쪽으로 모두 빛이라는 프로브. 저런 식의 공격은 효과적입니다만은 상대를 흔들어 놓을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전 다리 위에서의 전투 때 그 다수의 드라군들이 그냥 잡혀버린 것이 전태규 선수는 계속 뼈 아프게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저 드랍스 테러가 차단되겠죠? 아, 예, 드라군들이 빠져나갑니다. 이쪽으로 지금 센터 장악을 예. 막기 위함이죠 지금은. 여기가 더 위험하거든요. 저기 지금 저렇게 벽을 사이에 두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탱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센터 쪽에 확장기지 못 가져가거든요. 네 전태규 선수 화면을 보고 계신데 센터 지역 쪽에 교전은 이제 전태규 선수 보지 않고 멀티 쪽으로 들어온 병력만 챙겨올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괴롭네요. 셔틀 질럿이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조정현 선수가 저런 식으로 견제 플레이를 해주니까 센터 지역에 지금 센터 힘싸움에 있어서 가담을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조정현 선수 제대로 자리에 봤거든요. 지금 저 자리가
진짜 이번에 경기를 예 네. 승리로 가져가기 위한 아주 최고의 지금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 제대로 잡았습니다. 지금 조정현 선수. 지금은 빨리 전태기 선수는 지원군이 다시 한번 내려오기 전에 빨리 저 지역을 뚫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 조정현 선수 아까 팩토리 많이 확보했거든요. 셔틀 이동도 약간 늦고요. 자, 지원군 도착했습니다만 스파이더만 이거 진짜 힘들게 됐는데 저정 내줬다는 거는 정말 힘들게 된 겁니다. 이제는 자 서서히 조여들어오고 있는 조정현 선수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제는 유닛만 생산할 거거든요. 확장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지금. 조정현 선수 스타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 싸움을 겁니다. 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신없게 계속 싸움을 걸어요. 그렇죠. 자, 조정현 선수 멀티가 뭐 이제는 자원은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확장을 성공한 상태. 예. 이제는 조정현 선수의 페이스네요.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동격서 한쪽으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뒤쪽에 지금 빈틈을 노려서 프로브 잡아주고 또 탱크까지 같이 동원이 돼서 이쪽 길까지 막아버리나요? 여기까지 옵니다. 자, 3차전 갈 양상이 큰데요. 두 선수 체력 엄청 소비하네요, 오늘. 예, 두 번째 경기까지. 자, 저 적다란 다리를 건너오는 과정에서 전태기 선수의 병력 피해봅니다. 점화가 필요하죠. 점화 어떻게 쳐버리고 마네요. 야, 벌떼같이 달려드는 벌쳐. 조정현 선수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자원이 1000 이상 넘어갔어요. 지금 거의 2000까지 넘어갔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먼저 나오는 조정현 선수의 병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견제를 해보고 있는 전태기 선수. 하지만 와, 그래도 막았고 지금 11시 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 동시 경기가 제대로 먹힐 수 있으면 전태기 선수 아직까지 좌절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두 선수 정말 난전. 예, 그렇죠. 여기가 이어지고 피해를 입기 시작하면 이 경기 항상 몰라요. 조정현 선수 왜 병력이 지금 지원을 못 오고 있죠? 본진 안에서 지금 병력들이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조정현 나뉘어 있어요. 예, 가져가는 자원에 비해서 유닛들이 제 위치에 너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신도 경기를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 굉장히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두 선수 계속되는 난타전과 국지전. 자, 이번에는 조정현 선수 합니다. 미네랄 많지 않아요. 170대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유닛을 여기에 탱크가 한 10개 정도가 있었죠 지금. 예. 이거는 어쩐지 조정현 선수 물량이 왜 뒷받침이 안 되나 싶었는데 유닛은 그냥 팩토리에다가 몇 개씩 그렇게 찍어놓고 그것을 돌보질 않았던 겁니다. 이게 조정현 선수 굉장히 긴장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저 유닛들이 이제 센터로 진출하게 되면 전태기 선수 암울하네요. 예. 그러니까 저 유닛이 한 타이밍 더 빨리 진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입장에서 조정현 선수가 굉장히 아쉽고 지금 어디에 신경 쓰고 있냐면 캐리어 지금 신경 쓰면 하고 근데 나와도 캐리어가 마치 많게 나오지를 와, 이 정도면은 여기를 통과해 지나가기라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캐리어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유닛이 많을 거는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터렛으로 뭐 터렛 지어가면서 전진을 해도 되는 거군요. 자, 자리를 잡은 조정현 선수 위쪽으로 전태기 선수가 병력을 진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역시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그래도 전태기 선수 엄청 잘 싸웁니다 지금. 예. 조정현 선수 물량이 건너오는 병력이 있긴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글쎄요. 이게 자 조정현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 유닛들이 센터 지역으로 진출만 하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나오죠. 멀티 확장 멀티가 깨졌습니다. 한 군데 파괴했고요. 저 병력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지금 뒤쪽에 그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는 파괴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량 계속 나오고 물량이 조합이 되거든요. 조정현 선수 이제 캐리어 받기 때문에 이제 캐리어만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경기는 확실히 조정현 선수가 이제 승리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점점 붉은색이 7시 쪽을 향해서 조여들어오는 형국이 미니맵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캐리어만 있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수의 유닛이나마 확실히 지상군이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소수의 유닛들이 지금은 질럭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자, 서서히 좁은 길목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조정현 선수의 병력 시즌 모두 대규모 레이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출격을 합니다. 아! 벌초 하나. 더세요 하나. 아, 벌초가 아니라 옥저버 하나. 예. 컴센스테이션 딱 찍어보겠죠. 자, 옥저버 잡지 않고 그대로 캐리어 집중 공격하고 있는 레이스. 캐리어 한 대 남습니다. 잡아냅니다. 지지. 전세기 선수 지지선은 1대1 동점 상황 연출. 아, 이거 정말 승제가 4강전답게 한치 양보도 두 선수의 경기 계속해서 1차전에 이어서 난타전이 계속되었습니다. 24분 05초의 경기 시간. 전태기 선수로서는 첫 번째 그 몰래 건물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조정현 선수 역시 화끈한 경기 보여줬고요. 네. 승자전 4강 조정현 선수와 전태기 선수와의 2차전 경기, 컨퍼런스 2003에서의 경기는 조정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현재 보시는 모습 1대1 스코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태규 선수가 전체적으로 그 게임 운영 면에서는 네. 확실히 조정현 선수보다 좀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경기는 비록 패배했지만요. 전태규 선수의 그 깜짝 건물 시리즈, 예, 몰래 건물 시리즈는 이 건틀렛에서는 사실 너무 뻔한 위치였죠. 예, 조정현 선수가 자연스럽게 그곳 지역을 파악을 하면서 조정현 선수가 확실히 초중반에 그 게임 운영이 있어서 페이스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왔습니다만 그 게임 내내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조정현 선수는 한 방을 제대로 날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의 그 뒷받침되는 물량 그리고 유닛 운영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결국엔 그래도 조정현 선수의 그 전체적인 매크로 컨트롤, 멀티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자원력 그리고 뿜어내는 그 유닛 양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결국엔 예. 그런 힘이 뒷받침이 되어서 승리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조정현 선수 경기를 이긴 이겼어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경기를 했다라고 네, 자신이 자평을 할 것 같아요. 예. 뒤쪽에 팩토리를 지어놓고 거기서 생산된 유닛이 예, 움직이지 않았다는 부분도 그렇거니와 일단은 그 가져간 자원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 효과적인 공격을 펼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기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전태규 선수에게 끌려다니다시피 한 그런 경기였을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개운치 않았을 것 같아요. 조정현 선수로서는 네. 예, 어쨌든 뭐 전태규 선수의 초반 전략을 완벽하게 간파를 해 들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빌드,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경기 운영으로서 뭐 경기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예. 체력적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소모가 저는 제가 보기에 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경기 이제 세 번째 경기에 접어들게 될 텐데 두 선수 체력이 체력 관리가 관건이겠네요. 네. 자, 과연 3차전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승자적 결승 위너 파이널로 갈 것인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새로운 V건담의 모습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네, 그럼 새해 때 뵙겠습니다. 하루 대단하고 내가 달릴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하자. 네, 여러분께서는 스타워투브 MBC 게임스타 리그 승자전 4강 8주와 7주차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조정현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현재 스코어 1대1로 동점
3전 2선승제의 원점으로 승부는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전 이 체어티에서 경기를 통해서 승자조의 결승은 누가 갈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체어티 만나보시죠. 전태규 선수 한마디로 체어티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 일단은 뭐 종족 자체가 프로토스인데다가 이 맵에 대해서 그러니까 맵을 장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아까도 보셨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집중력이 있는 경기 운영으로서 조정현 선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체어티만큼은 그 전태규 선수가 아무래도 좀 주도하는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조정현 선수는 체어티가 선맵인데도 불구하고 뭐 벌초 위주의 어떤 경기 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확장 위주보다는 상대의 계속 빈틈을 노리는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전태규 선수가 해야 될 것은 딱 나옵니다. 일단 확장 위주로 경기에 플레이를 하되 빈 곳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전태규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체어티 김동준 해설께서는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전태규 선수는 언제나 선맵에서의 프로토스 플레이가 지상맵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강력했습니다. 아, 그런 사실들을 좀 바탕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전태규 선수가 좀 더 유리한 그 입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뭐 이 경기 조정현 선수와 전태규 선수와 이 경기 태난과 프로토스의 경기는 아마 지금 이어서 펼쳐질 이묘한 선수와 강민 선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리라 생각이 좀 돼요. 예. 과연 프로토스가 승자조 결승에 올라갈 것인지 태란이 올라갈 것인지 이번 3차전 경기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3차전 시작합니다. 자, 2차전 경기는 조정현 선수가 이었게 했습니다만 조정현 선수로서는 개운치 않은 경기를 펼쳤을 테고요. 전태규 선수로서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몰래 건물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경기를 진행하면서 동점을 아까 동등한 상태까지 만들었던 예. 양상이었죠. 조정현 선수입니다. 조정현 선수 지금 마인드 컨트롤 상당히 필요해요. 전태규 예. 선수는 거의 졌던 게임을 어느 정도 선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가벼울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전장이 체어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차전 경기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차전 체어티로 출발합니다. 자, 3라운드 3차전 시작됐습니다. 1대1 먼저 보시는 진영 11시 조정현 선수, 대각선 5시 전태규 선수입니다. 자, 이 경기를 역시 또한 조용호 선수로 관심 있게 지켜볼 테고요. 네. 참 빅경기의 연속이네요. 이 경기에서 패배하는 선수는 조용호 선수와 이제 또 맞붙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다음 이어질 임효환 선수와 강민 선수의 경기에서 또 패자는 이윤열 선수와 또 맞붙게 되고요. 자, 선맵 체어티입니다. 전태규 선수는 첫 번째 경기를 서지훈 선수와 다크사우론에서 두 번째 자신의 경기를 조용호 선수와 체어티에서 지금 세 번째 참 승자조로 올라갔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함을 보장받아요. 그렇죠. 편하죠. 지금 예, 단 두 번 경기를 치고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뭐 두 번의 경기 뭐 결코 만만한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경기에서 보여줬던 전태규 선수의 플레이는 완벽했었거든요. 그렇죠. 조정현 선수를 맞이해서 어떤 경기를 이 세 번째 경기에 따라 이제 패자조로 내려가느냐 0의 승자조 결승에 가느냐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좀 기세등등한 모습이죠, 전태규 선수. 예. 워낙 뭐 평소에도 자신감 있는 그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이 플레이에서 이런 자신감, 아까 자기가 거의 뭐 밀렸다고 볼 수 있는 그 경기를 그 정도까지 상황 역전을 시켜놓는 거, 경기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참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네. 저희 MBC 게임 게시판에 그 카피로 나왔었죠. 고고 프로토스라는 그 카피가 기억이 나는데 참 그래서 많은 전태규 선수가 팬, 전태규 선수의 팬이 아닌 그 프로토스 유저분들도 지금 굉장히 응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네. FCV를 지금 13 정도까지 뽑은 네. 상황이거든요. 오! 노베록 지금 더블 커맨드예요. 노베록 노 리파이너리 바로 더블 커맨드.
그 아까 제가 맵 설명할 때 그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조종현 선수가 컵맵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벌처 위주의 경기 운영을 많이 한다는 얘기. 벌처를 갖고 뭐 하냐면은 상대가 확장하는 지역에 프로브가 내려가 앉아 있으면 그 프로브 잡고 그다음에 그 상대의 그 넥서스가 지어지는 포인트에다가 마인 매서라고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플레이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 경기 플레이를 어디서 했냐면은 다이어 스트레이트라는 그 레더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경기 펼치면서 그런 식으로 빌드 짜와서 자기가 만든 게 있는데 또 역시나 그런 아까 전태기 선수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그런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조정현 선수가 그런 식으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 확보에 가면서 확장을 하면 손쉽게 예,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좀 빗나갔네요. 예. 이게 뭐 트리가 트리플 커맨드예요 지금 이거? 이거 실수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예. 아니죠. 예. 이 전략은 과거 조정현 선수가 타 메이저 대회에서 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전에 누가 또 보여줬었냐면요. 김대건 선수가요. 스노우바운드에서 트리플 커맨드 예,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레이스 발키리 조합을 가지고, 예, 프로토스를 뭐, 상대로 해서 좋은 경기 펼쳤던 그런 그 과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건 필살기거든요. 조정현 선수. 진짜 대범한데요. 예. 조금만 어긋난다면은? 어긋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프로토스가 조금이라도 빨리 공격을 프로토스도 같이 확장한다는 그 가정 하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네. 프로토스 확장할 때 나는 멀티 하나 더 가져가면은 프로토스보다 확실히 자원 하나를 더 쓰게 되는 셈이니까 공격 가는 공격 자체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조정현 선수의 생각 하에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에 원게이트 상태에서 일단은 리버 띄워놓고 확장할 생각을 만약에 또 전태기 선수가 한다면 이거는 예. 큰일 나는 거죠. 옵저버예요 그런데. 예. 옵저버 테크입니다. 이승원 회사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확실한 한 방이 아니면 지금 저 트리플 커맨드 상대로 그 물량 면에서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찌되었든 뭐 드라군 둘이 와서 커맨드 센터 때려봐야 그것은 띄우면 그만이고 다시 재차 확장하면 그만이거든요. 예. 제가 이 게임 캐스터 생활 몇 년 만에 이 트리플 커맨드를 처음 보네요. 조정현 선수라 액은 봅니다. 예. 돌아가는 타이밍이. 자, 예. 예, 프로브 탑니다. 그러니까 빠른 타이밍에 어떤 견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트리플 커맨드가 이 맵에서 전혀 엉뚱한 전략이 아닙니다. 체러티는 그렇죠. 앞마당 섬 쪽에요. 그 미네랄 확장 기지가 있고 미네랄을 그러니까 가스를 가지고 있는 확장 기지가 두 군데가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트리플 커맨드가 돌아가는 시점에서 본진의 팩토리 두 개, 앞쪽에 앞섬에다 팩토리 두 개 이렇게 지어놓고 방어한 다음에 체제 박아면서 확장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토스의 그 테크트리에 따라서 유닛 조합해도 늦지 않거든요. 자원이 되기 때문에. 자 이미 내려앉은 커맨드 센터 그리고 셔틀이 또다시 이것도 7시로 하는 걸로 봐서 앞마당 쪽이지요. 정찰의 의미죠 저것은. 예. 예. 지금은 전태규 선수가 아무것도 지금 테란의 스타팅 포인트조차도 발견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바짝 긴장하면서 벌처가 올까? 처음에 골리앗이 올까? 그러니까 서지훈 선수가 김환중 선수한테 보여줬었던 그 타이밍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스타포트 하나, 팩토리 둘 모두 에드온이 달립니다. 와 이제는 조정현 선수 이 지역 어깨스 벌써 가져가고 있고요. 이 지역부터 이제 SCB가 슬슬 미네랄에 붙기 시작을 하면 수급되는 자원력은 전태규 선수의 상상 이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이상의 속도로 채출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옵저버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장기전을 게이트 먼저 짓죠. 지금 왜 게이트를 먼저 지어야 되냐면은 조종현 선수이기 때문에 게이트를 먼저 짓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반선 맵처럼 이 앞선 쪽에다가 게이트 막 지어놓고 물량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확장하지 않으면은 테란의 그 서지훈 선수가 보여줬었던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골리앗 4개 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탱크 섞어서 오게 되면 앞마당 못 지키니까요. 자, 이 트리플 커맨드라는 것을 발견한 조종현 선수 저기요. 전태기 선수의 표정이 방금 보였어요. 약간 놀란 눈빛이죠. 예. 지금 뭔가 카운터를 확 날릴 수 있는 유닛이 전혀 없거든요. 자신도 확장을 먼저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조정현 선수 그리고 유닛들 좀 미적지근하게 본진 안에만 모아놓고 있다가는 앞마당 한 보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셔틀 날아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현 선수가 전태규 선수의 성향 분석, 스타일 분석을 완벽하게 해왔고 그것에 맞는 전략을 짜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요. 예. 털의 공사가 좀 더 일찍 됐어야 되죠. 리버가 없죠. 리버가 아니고 드래곤 둘이 옵니다. 그런데 예. 이럴 줄 알고 트리플 커맨드를 한 겁니다. 분명히 프로토스는 처음에 확장을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거 탱크 두기만 네. 와도 맞습니다. 자, 이 오비라는 채팅을 날려받던 조정현 선수 말하자면 예상하고 있었다. 자 드랍십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야 이거 획기적인 전략으로 승리할 것인가. 지금 탱크 나오죠?
이거 드랍십 잡히면 또 몰라요. 드랍십 잡히면 또 몰라요. 아, 가둡니다. 가둡니다. 12로 가둡니다. 조정현 선수 다시 또 하는데 조정현 선수 셔틀에도 선풀에도 팩토리 지어야죠. 팩토리 하나쯤은 지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터렛 공사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마다 예, 터렛 공사 해야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저택이 선수 맛 확장하고 있는 건데 예. 네. 동시에 또 한군데 넥서스를 또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전태근 선수 맛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셔틀 준비죠. 자, 셔틀이 하나 돌아갑니다. 드랍십 잡혔나요? 드랍십이 안 보입니다. 날아옵니다. 탱크 둘, 질러 둘과 드래곤 둘, 이것은 예, 다시 타고 도망가야죠. 예, 어쨌든 지금 예, 자, 이거 SCB 다 달라붙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지금 전투에 가담해야 할 상황인데 예. 탱크 이렇게 대북 잡히면 손해입니다. 지금 지금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요.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 레이스 한 개 뽑아서 일단은 패트롤 시켜놓고 본진에다 올릴 게 아니라 멀티 쪽에다 팩토리 하나 더 올려줘야 됩니다. 멀티 쪽에다 팩토리 하나 올려놓고 아머리 올라갔다면 골리아 생산하고 혹은 탱크 생산해서 지금 이 멀티 쪽을 확실하게 좀 방어를 해줘야 공격 타이밍도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일단 네. 들어왔던 병력을 막아낸 조정현 선수. 그런 점이 약간 좀 아쉬워요. 전태기 선수의 센스를 볼 수가 있었죠. 예. 드라군 위주의 병력 구성이 아닌 선맵에서도 질럿을 활용을 해서 확실히 유닛의 그 효율성을 좀 더 높인 플레이. 결국엔 탱크 다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네. 또다시 셔틀 둘이 날아갑니다. 급했거든요. 지금 이제 전태기 선수도 어떻게든 타격을 줘야지. 차기를 줘야지. 예, 예. 그래야지 지금 테란의 어떤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을 거거든요. 네. 자, 전태기 선수의 셔틀이 어느 쪽으로 일단 옵저버가 패트롤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전태기 선수는 지금 자신이 공격의 부피를 늦추거나 뭐 그 자신이 경기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내주게 되면 유닛 조합면 그리고 자원 수급면 확실히 조정현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내주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물량에 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태기 선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투 셔틀, 투 질럿, 투 드라군 드랍플레이를 한 겁니다. 네. 맛 확장은 지금 전태기 선수 입장에서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드랍십 나왔고 팩토리 본진에 3개, 4개 계속 올라갈 것을 알기 때문이죠. 네, 조정현 선수도 여기서 판단 잘해야 되는 게,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이요. 네. 여기서 다시 확장을 펼치면서 그 프로토스의 앞마당 두 곳을 내주겠다. 하지만 다른 곳을 안 내주겠다. 이런 생각이라면은요. 그 지금도 꾸준하게 지금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확장하고 뭐 플레이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토스의 네. 다른 스타팅 포인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터렛 공사하러 나가는 거죠. 예. 네. 아, 식사를 굴러가면서까지 지켜보고 계신 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셔틀 둘이 날아갑니다. 사각지대 터렛이 없는 쪽으로 돌아서 뒤쪽을 노릴 듯. 조정현 선수의 좀 이제요. 네, 이거는 섣불리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터렛이 왜 무섭냐면요. 미네랄 75밖에 안 먹는 데다가 그 셔틀은 확실하게 속도 맞는 셔틀은 확실하게 드랍시키면 무조건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스피드업을 위한 것인지 리버를 위한 것인지 로보틱 서포트 베이가 건설된 것이 보였고요. 멀티로 압박하겠다는 그 조정현 선수의 생각이라면 일단은 자신의 방어부터 일단 철저하게 됐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방어가 지금은 SCV 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나왔던 유닛이 있었던 건가요? 봐야겠네요. 드라시 네. 3대가 날아가서 SCV는 충분히 수급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SCV 아닌데요. 병력입니다. 방향 전환하면서 커맨드. 지금까지 페이스는 조정현 선수가 좋습니다. 예, 전태규 선수 뭐 맞대응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정현 선수에게 확실한 타격을 입힌 상황은 분명 아니거든요. 자, 드랍시 옵저버와 함께 갑니다. 전태규 선수가 또 방어 그리고 유닛 방어 체제의 그 확립과 지금 유닛 보유가 어느 정도 된다면 또 네. 경기는 대등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예. 크고요. 자, 가는 길목마다 옵저버가 지키고 있는 상태. 드랍시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네. 한 대가 더 추가됩니다. 조정현 선수 그 트리플 커맨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공격이 진짜 더 강력해 보이는 거거든요. 빈틈을 노립니다. 빈틈. 자, 드래곤들 이동 시작. 내리지 못합니다. 오.
조정우 선수 진짜 게임 운영 아슬아슬하게 하네요. 두 선수 지금 정말 조마조마해 보여요. 최근에 그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보면 이것은 인간의 플레이가 아니다, 정말 뭐 기계적인 플레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조정우 선수의 플레이는 정말 인간적이네요. 아, 이것은 뭐 나쁜 뜻이 아니라 네, 예. 사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스펙타클하다는 얘기죠. 뭔가 임유환 선수와 이윤현 선수의 극단적 차이가 또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예, LP와 CD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LP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또 이 셔틀이 적지 않은 숫자가 오면서 와, 이거 진짜 이것도 맞대응이에요. 트리플 커맨드 이후에 선맵 조이기 들어가는데 그거 지금 제대로 발견하고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드라군이 못 이겨요. 도망가야죠. 군이 열심히 셔틀에 타고 나눠 타고 철수를 합니다. 선맵 조이기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멀티비에 예, 보니까 터렛을 이렇게 공사를 하객지를 구성을 하고 그렇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현 선수, 저것은 무슨 나무 조이기인가요? 글쎄요. 예. 지금은 조정현 선수, 이것은 흔히 게이머들이 쉽게 하는 말로 땅 따먹기 모드로 들어간 거죠. 예. 네. 반선맵도 아닌 거의 완전 선맵의 형태를 가진 맵이기 때문에 결국엔 테란이 멀티 5개, 뭐 프로토스가 멀티 5개 이런 상황에서는 테란이 또 제압해, 경기를 제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전태규 선수가 지금 예, 사이언스 퍼실리티거든요. 사이언스 퍼실리티는 그 메카닉 유닛들의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는 물론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자원 수급이 되면 배틀 크루저의 그렇죠. 그 모습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마조마한 게 전태규 선수가 아닐까요, 오히려? 전태규 선수 답답하죠. 아, 이쪽에 터렛 공사가 약간 늦기는 늦었어요. 활로우가 뚫리기는 뚫렸습니다. 자, 셔틀이 적지 않은 숫자, 저거 스피드업 되겠죠? 예, 그러나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저쪽에 뚫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 뚫었으면 본드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산된 병력을 가지고 저기 한 군데만 뚝 떨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스타포트가 아, 예, 하나는 더 올려줘야 지금은 세 개예요.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피직스랩 안 붙나요? 아직 안 붙었어요. 예, 세 개인가요 스타포트가? 예, 세 개의 모습이었죠. 전태규 선수도 뭔가 대응책. 자, 셔틀 스피드업 되어 있는 셔틀 6기 내지 7기 정도로 보입니다. 야. 아, 또 있죠. 이쪽에 아, 예, 셔틀이 저게 단가요? 네. 아, 이 병력 내려놓고 왔군요. 그렇죠. 자, 조정현 선수 무엇을 노릴 것인가, 어느 쪽을 노릴 것인가. 여기 만약에 확장했으면은 지금 앞섬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앞섬은 건드리지도 않고 확장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오! 자, 중간에 마주칩니다. 빠르게 빼고 있는 조정현 선수. 가셀 클라킹 레이스로 지금 셔틀을 요격하는 플레이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지금 뭐 신통치 않습니다. 조정현 선수 한계예요. 너무 지금 굉장히 절약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닛 뽑을 때는 확실하게 좀 예, 한 군데 좀 몰아가지고 집중력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있어요. 사이언스 퍼실리티의 또 다른 의미는 레이스와 사이언스 베스를 유닛 조합을 해서 옵저버를 모두 잡아내주는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네. 눈이 멀게 하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커맨드 센터 또 건설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 스냅 안 달려요. 안 달립니다. 스타포트는 둘. 벌써부터 지금 캐리어 대비하는 거를 아닐 테고요. 자, 드라시브는 날아가는 곳마다 일단 옵저버에 체킹이 되고요. 야, 주성씨 이거 정말 절대 여기서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분명히 경기 주도는 전태규 선수가 할 것 같다는 예상을 완벽하게 지금 빗나가서 조정현 선수가 경기를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현 선수 생각 잘해야 되는 것이 지금 자, 스타게이트는 3개입니다. 네, 캐리어가 가고 있죠. 그러면 멀티 5개씩 먹은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이기는 유닛 조합은 캐리어, 그리고 소수 하이템플러, 그리고 커세어입니다. 그 유닛 조합은 그 테란 입장에서 어떠한 유닛 조합으로도 깨기가 정말 힘들어요. 야, 이거 본진 노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동 경로를 봐서. 자, 드랍십 이동 경로가 3시 쪽을 붙었어요, 경유해서. 어, 드랍십 진짜 많고요. 이거, 아, 예, 하이템플러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예, 몰살이고요. 공중분해되는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현 선수 저거 지금 뽑은 거 가지고요. 지금 전태규 선수의 지금 새로 들어가기 시작한 확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라도 지금 노려줘야 될 텐데. 자, 이 두 선수 신경전만 벌이고 지금 교전이 없어요. 한 번의 실수는 곧 패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셔틀이 몇 대입니까? 7대네요. 예, 7대네요.
드랍십도 7대 정도. 야, 이거 7대 정도. 9대예요. 9. 자, 이거! 아! 네, 이것은 먼저 내린 쪽이 무조건 그렇죠.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현 선수 판단 잘한 겁니다. 예, 하이 템포. 하이 템포. 이건 내려야죠. 이건 내려야죠. 사이언이 스톰! 야! 드래곤! 야, 그런데 진짜 많아요, 유니. 병력이 어마어마한 수가다! 체력 못 달립니다. 조정현 숫자에! 아, 선수에. 예. 야, 조정현 선수 그. 전태교, 야. 마치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장애물 경기를 하듯이 장애물을 넘어서 들어와서 본진에 지금 엄청난 숫자의 병력이 뚝 떨어집니다. 전태기 선수의 본진에. 와. 야, 본진 이거 날아가네요. 본진 초토화 순식간인데요. 야. 저것은 다수의 셔틀이라고 할지라도 접근 금지죠. 골리앗이 저렇게 많으면 와서 드랍 해봐야 살아남는 셔틀보다는 죽는 셔틀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자, 본진에 계속해서 이제 유닛이 생산되고 있을 테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전태규 선수는 캐리어의 의지가 꺾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캐리어 두 대로 둘밖에 없어요. 죽도 못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하나는 잡히는 전태규 선수. 조정현 선수 이 체러치 잡아내나요? 자, 선매 전태규 선수. 와, 이거 한 방에 제대로 들어갔죠. 그 자신이 멀티를 가져갔고 그 캐논돔에 되어 있고 하이템플러가 쌓이는 스톰을 날리는 그 와중에도 그 지역을 뚫고 예. 그러니까 1차 관문이 뭐였냐면은 셔틀에 내린 그러니까 셔틀의 유닛들 지금 유닛들 보십시오. 생산된 거 그렇죠. 자원이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유닛들이 본진 안에서 모여 있고 이거 드랍십만으로 회군한다면은 지금 치러 다니고 있는 병력들 전부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순식간에 본진 초토화 캐리어 생산을 위한 스타게이트, 플립비컷 모든 건물이 자리만 남아있는 상태. 전태규 선수의 본진 스타팅 포인트. 진짜 사선을 넘어서 목숨 걸고 들어온 드랍이거든요. 아까 거기서 공중분해 됐으면은 캐리어 모이고 그 조정현 선수는 훨씬 위험한 상황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체러티 불패라는 체러티에서 전태규 선수가 조정현 선수의 한방 드랍에 패자전을 내려가네요. 상당히 지금 페이스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정현 선수 저기는 얼른 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확장 기지로 수면 공연을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태초 유닛들을 생산을 하든가요.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7시적 반드시 가져가야겠네요. 그리고 저기를 교두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캐리어 모인 수밖에는 캐리어를 모아서 공중공중으로 다니는 수밖에는 지금은 그렇게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셔틀로서 해결이 될 만한 게 아니네요. 테크트리 건물은 빨리빨리 재건을 해놔야 전태규 선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드랍시면 타는 소리도 아 드디어 피집 드랍이 보였습니다. 마무리 결정타를 배틀 크루저를 띄우겠다는 생각에 조정현 선수. 자, 내 멀티 쪽으로 참 들어가기 난감하네요. 예. 포톤 캐논과 하이템플러는 예, 모든 그 방어 시스템 중에 최강이죠. 최강. 그렇죠. 자, 전태규 선수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기세는 아니답니다. 네, 전태규 선수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 그래도 계속 확장을 해줘야 돼요. 센터 쪽이라든가. 자, 하이템플러 둘이 대기 중인 곳에 조정현 선수의 드랍십. 아, 여기 위험하네요. 미네랄필드 뒤쪽이요. 아, 그런데 사이언 스톰이 제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은. 사이언 스톰이 뒤쪽에 떨어집니다. 뒤쪽에 프로그키에. 아, 이거는 약간의 무리한 드랍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한이었죠. 나왔던 조정현 선수의 병력들 저는 소진 물살이죠. 조정현 선수 글쎄요. 자, 이거 과연 이것이 다시 기울기를 바로잡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돌아가는 확장이 네 군데거든요. 이러면은 금방 또 재건을 하게 될 텐데. 와, 안전제일 포스. 전태규 선수 새로운 위치. 병력 분산 위치 이거 좋습니다. 이 조정현 선수 그 병력 소진했으면 그만큼의 병력 또 뽑을 생각 말고요. 다른 곳 확장하면서 그렇죠. 이제 배틀크루저 준비해야 됩니다. 야마토건 리서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직 슬랩에서 자 지금 지상 병력은 골리앗과 지금 여기 모이는 병력
그리고 스타포트에서 배틀크루저 생산 중. 저 병력을 가지고 추가 확장은 그래도 지금 예, 커트 해줘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슬슬 전태규 선수에게로 게임이 다시 그 약간은 기울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조정현 선수가 어찌되었든 센터 지역에 가져갔었던 멀티는 완파가 된 데다가 그 전태규 선수의 본질을 완파시킨 그 병력들이 몰살을 했거든요. 네. 드랍십이라도 살아서 돌아왔으면 본진의 저 산더미 같은 병력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배틀크루저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아직까지 유닛 여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드랍십을 네. 다시 생산해서 유닛에 활용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전태규 선수에게 시간을 더 주게 되는 것이고, 7시 지역을 가져가게 되면 전태규 선수는 당연히 예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죠. 이제는 전태규 선수가 맞불을 놓습니다. 선의 네. 장벽이 아닌 캐논 장벽을 쌓고 있는 전태규 선수. 드랍십 타이밍이 슬슬 끝나간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그 지금 모여있는 병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본진 안에다가는 뭐 본진으로 들어오는 병력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글쎄 이거 지금 조정현 선수 또 다른 곳 지금 확장, 오히려 전태규 선수가 확장을 지금 더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확장 수가 더 많아요. 크루저 접근하고 있는 모습. 캐논 어디가죠? 적지 않은 숫자가 환영을 합니다. 예, 전태규 선수가 전태규 선수 드랍십이 파괴라도 안 됐으면 그 병력 그 드랍십들 본진 회군에서 저 산더미 같은 유닛도 확실하게 활용을 해줄 수가 있었고 네. 배틀크루저는 배틀크루저대로 재생산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 지금은 전태규 선수가 확실히 유리하네요. 와 이거 오늘 시속게임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승자가 4강 전태규 선수와 조정현 선수! 조정현 선수 되도록 지금 빠른 시간 안에 확장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터렛 공사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요 지금 전태규 선수 본진 그 테크트리 건물 무너지고 예 캐리어의 의지가 꺾였던 거 이제는 다 복구했거든요. 공중으로 발이 묶인 예 조정현 선수 5시 쪽으로 뻗어나간 그 가지를 그 제시간에 처단 못한 거 이렇게 아쉬움으로 남게 되나요? 아 완전히 남북전이에요. 지금 네. 위쪽에는 조정현 선수, 아래쪽은 전태규 선수가 팽팽한 대치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전태규 선수는 저 소수의 유닛들은 다 방어에만 사용을 하고 주력은 이제 스타게이트에서 모든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허세어 캐리어. 자 그러면서 인퍼 셉터 활용하면서 셔틀에서 병력이 많이 내립니다. 아이템 플로와 드래곤 그리고 질럿까지. 자 이거 조정현 선수 조정현 선수 여기 밀리고 그냥 네, 커맨드 센터 들게 된다면 이건 피해 막심인데요. 이거 자, 드랍십과 다시 이건 안 좋아요. 여기로 들어오기 힘듭니다. 안 좋아요. 이거는 완전 무모한 거죠. 지금 드랍의 경로 사이언스 폼 떨어집니다. 드랍의 경로도 떨어집니다만 역시 자 조선도 난타전 계속해서 서로 빈 공간을 찾아서 예리하게 파고드는 조선도 캐리어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이거 뭔가요? 스트레스죠. 예. 캐리어에 대한 예 캐리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캐리어가 더 모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더 그러니까 맛 확장을 하고 더 좀 단단하게 병력들을 구축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 무리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색 공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듯한데요. 자 배틀크루저와 드랍십을 공격했던 조정현 선수의 병력. 아 그나마 여기 왔던 병력들 지상군은 모두 잡히고요. 배틀크루저 맞아. 아 사이언스톰 제대로 맞고요. 이거 암울하네요. 예, 예. 이득을 전태규 선수가 이득을 많이 보네요. 와, 조소준 안타전. 승자자 4강의 3차전 경기. 자, 과연 이 경기의 향방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요? 배틀크루저 추가됩니다. 지금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예. 정원을 쥐어 짜내서 배틀크루저 동원해서 밀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신도 확장을 해야 될 때지. 닥 템플러까지 동원된 전태규 선수의 방어에 조정현 선수의 지상군 다시 전멸. 좋았는데 말이죠. 예. 자 캐리어의 숫자는 점점 쌓여나가고 있고요. 조정현 선수는 이제 자원난에 허덕일 때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지상군. 사이언스톰. 와 사이언스톰.
자, 캐리어는 하나씩 둘씩 쌓여나갑니다. 지금 전태규 선수 그 자신의 본진 앞쪽에 있는 자원 두 개는 다 말랐고요. 네. 이 상태에서 지금 5시 쪽을 교두보로 해서 7시 앞마당 앞섬에 있는 확장기지 이 두 곳에 의존해서도 캐리어 충분히 생산하면서 지상병력, 뭐 지상병력은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드라군 몇 기와 하이 템포로 그다음에 다크 템포로 조합이면 끝이거든요. 아, 조호정현 선수 미네랄 20, 76 남은 이곳에서 이제 다시 또 살림을 차려야 되죠. 네. 이 조합면이라든가 이 확장기지, 한시 쪽 확장기지 애초에 벌써 돌아가고 있었어야 되고요. 자, 두 선수의 시속 게임에서 다시 전태규 선수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 합니다. 많이 실렸네요, 지금은. 네. 자, 그 많던 셔틀로 일꾼들을 부지런히 또 실어 나르면서 넉넉해지고 있는, 드랍십 수리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 자, 조정현 선수 이제 활로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배틀크루저는 3대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버티죠, 이제는. 터렛과 그 다음에 골리앗 등을 이용을 해가면서 캐리어 저지시키면서 이제는 확장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 세 군데 완벽하게 돌아가고 난 이후에야 이제 뭐 경기에 대한 승리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자, 배틀크루저는 공격력, 방어력 모두 2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전태규 선수가 분명히 안 줄 거거든요. 네. 예. 다시 한번 캐리어 인터셉터 맷집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셔틀에서 대규모의 병력들이 드랍을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여줄 텐데 네. 지금 유닛 보유 상황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전태규 선수가 훨씬 페이스가 좋아요. 지금 조정현 선수는 유닛 구성도 그렇고 멀티 상황도 그렇고 암울하죠. 자, 길이 엇갈립니다. 가네요. 자, 조정현 선수 배틀크루저와 드랍십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일격인 듯합니다. 조정현 선수. 야마토본이죠. 야마토포로. 그런데 캐리어 하나 잡아내는 상태. 자, 캐리어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지상군 캐리어에 의해서 너무나 우왕좌왕하는 상태. 예. 만약에 그런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조정현 선수가 캐리어에 대한 압박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네.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트레스만 해소할 수 있으면은 의외로 조정현 선수 경기 또 반전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이곳을 무너뜨리기 시도하고 있는 조정현 선수. 지상병력들이 많아요. 예. 하이템플러, 닥템플러, 템플러 계열과 그리고 드래곤 질러 모두 갖춰져 있는 상태. 전성기 선수 지금 닥템플러 존재 확인했네요. 하이템플러 드랍 되죠. 이게 사이오닉 스톰 한 번 더. 조정현 선수의 병력은 서서히 주워 나옵니다. 탱크 툴 캐리어 위에서 마무리 될 듯. 저 병력을 가지고 캐리어 나온 캐리어 전부 다 잡고 그 다음에 캐리어의 생산 건물들까지 전부 다 파괴하는 성과를 좀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했어요. 자, 이제 승기를 잡아줬다 전태규 선수, 조정현 선수의 소통을 끊기 위해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조정현 선수의 보유 병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없죠. 자, 본진에 골리앗이 이 정도면 상태인데요. 캐리어는 다 잡을 수 있겠네요. 커맨드 센터가 지상 쪽에 지금 하나 있는데 자, 이 가운데 센터 정말 정중하게 지금 자원 교체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도 못 가져가고 있어요. 네, 가져가기 힘들죠. 네. 조정현 선수가 아까 좀 호기좋게 저기에다가 커맨드 센터 두 군데나 다 지었습니다만은 결국 무산이 됐고요. 지금 오죠. 자, 드랍십 날아옵니다. 드랍십 일단은 캐리어만 노려야 됩니다. 저 드랍십은요. 하이캠프로 뒤쪽에서 대기 중. 양쪽으로 다닙니다. 예상은 제대로 했던 거죠. 뒤쪽을 어머하고 있던 하이캠프로. 자, 골리앗 대규모 생산에 놓고 있는 조정현 선수. 하지만 캐리어를 뒤로 일단 후퇴합니다. 캐리어 아까 많이 당했거든요. 캐리어 아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캐리어가 지금 그 스타게이트, 돌아가는 스타게이트가 하나인 상태. 자원 두 개가 말랐고 지금 세 개가 돌아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자, 드디어 센터 지역 쪽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전태규 선수. 전태규 선수도 내심 안심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도 이 지금 한시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한시 쪽에 앞섬의 가스 확장 기지 그다음에 미네랄 확장 기지를 가져간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병력들 그러니까 캐리어가 더 모이기 전에 한 번 더 그 캐리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 쪽으로 급습을 들어가서 그 생산 기지 파괴하고 또 방어하러 오는 캐리어만 파괴해 줄 수 있다면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조정현 선수의 생산 건물은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커맨드 센터는 이동을 좀 시켜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요. 아, 이거 여기서 교전 결정적이네요. 예. 드래곤과 아이템플러, 닥템플러 또 완성됐던 조정현 선수의 골리앗 모두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 3차전 체라티에서 혈전 따라가고 있는 전태규 선수의 하이템 플러스 아이닉 스톰을 SCV 쪽으로 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커맨드 캐리어로 커맨드 센터만 파괴한 전태규 선수! 조정현 선수 그냥 공격 가는데요. 자, 이것은 마지막 공격이 아닐까요? 조정현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 될 듯 합니다. 골리앗 대기 못한 골리앗이 자연스럽게 이 지역까지 완파가 되고, 이제 그냥 셔틀 타고 바로 한시 지역으로 병력 조금만 넘어가, 하이템플러만 몇 마리만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게임 확실하게 기울게 되는 겁니다. 자, 한시 쪽으로 병력이 스물스물 오기 시작한 닥템플러와 드래곤. 자, 드래곤은 어떻게 처치했습니다만 가까이 달라붙어 있는 닥템플러는 어떻게 하나요? 못하죠, 지금은. 뒤이어 다가오는 캐리어와 셔틀. 네, 골리아, 캐리어 한 개 지금 터졌고요. 골리아 복귀해야죠. 하이템플러가 많죠, 역시. 하이템플러가 다가오는 SCV 위쪽으로 사이닉 톱을 마구마구! 아, 제대로입니다. 전멸 SCV. 정말 치열하네. 커맨드 센터의 여유는 아직까지는 있기는 있습니다. 네, 커맨드 센터를. 자, 중소수의 팽팽한 줄다리기. 커맨드 센터를 본진 안에서 옮겨가지고 오면 됩니다. 센터 쪽으로 지금 커맨드 센터를 날릴 때가 아니라요. 자, 좀처럼 승부가 판가름 나지 않는 마지막 3차전 체라티. 지금 이 경기를 조용호 선수도 결정타 될 때다. 아비터. 그렇다면 저 스타게이트에서는 현재 생산되는 것이 아비터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아비터 투입 전에 아직 완성은 안 됐던 것 같죠? 완성이 됐었죠? 됐었죠? 네. 예. 올라가 있었네요. 지금 센터 쪽에 지금 야, 이거 엄청난 지금 그 승부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병력 대공 방어할 수 있는 골리앗이 모두 이쪽에 와서 대기 중입니다. 저기로 덤비라는 얘기입니다. 저기로 덤벼가지고 뭐 캐리어든 뭐든 덤벼가지고 그 이득을 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저기는 공략당할 포인트가 너무 많죠. 뒤쪽으로 돌아가도 되고요. 아, 상대방의 자원줄만 끊으면 승리는 내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듯한 지금 전태기 선수의 플레이죠. 네. 또다시 이제 저 병력들이 드랍이 되게 되면 한시 지역의 커맨드 센터를 지켜내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예. 네. 아 그래도 골리앗이 좀 왔으면은 좋겠는데요. 자 다시 완파된 캐리어 합류해야죠. 캐리어가 뒤쪽에서 다가오는 것이 들어온다. 골리앗. 골리앗. 나올 수 있겠는데요. 캐리어 합류를 안 하네요. 캐리어가 뒤쫓아오던 것이 다시 후퇴를 했나요? 다시 전태규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조정현 선수. 이런 식의 소모전은 오히려 그 조정현 선수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태규 선수 캐리어 6기. 거기에 지금 셔틀까지 간다면은 이번 공격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동력 규모상이요. 캐리어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예. 지금 선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캐리어 중에 지금 나오는 거는 분명히 아비터일 겁니다. 진짜 혈전이네요. 네. 죽음의 패자죠. 단 한 번의 실수 용납하지 않은 패자조로 그 어느 누구도 내려가기 싫겠죠. 다시 재차 공격 들어오고 있는 전태규 선수. 다시 SCV와 모든 방어수단 다 나옵니다. 야 이제는 밀리네요. 너무 많습니다. 진짜 잘 맞고 아비터 등장. 클락킹 상태로 변모되는 캐리어
자, 조정현 선수가 이 아비턴을 본 조정현 선수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자, 인터셉터의 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듯한 조정현 선수의 이어폰. 네. 여차하면 지금 아비터 그냥 리콜, 예, 리콜도 활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진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저 전태규 선수의 자원줄로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 이건 예, 빛나네요. 자, 안전제 토스 전태규 선수와 난전의 황제 조정현 선수 난전의 난전을 펼쳤습니다만 역시 무엇보다 안전제이네요. 플레이 정말 간단하고요. 예, 잘하네요. 전태규 선수.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그런 프로토스 측의 어떤 그런 플레이들, 이런 플레이들이 네, 정말 돋보였기 때문에 경기를 이 정도까지 몰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보여요. 예, 예, 지금 이미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K1이 인터셉트의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 아, 데시스 필드. 오랜만에 보는데요. 자, 조정현 선수, 하지만! 네, 조정현 선수의 심정을 말해주는 듯한 플레이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현 선수 자원 채취줄 모두 끊겼겠죠. 지지! 조정현 선수! 지지 선언! 전태규 선수 승자죠! 결승전에! 진출한다. 프로토스 라버스 프로토스의 선두주자 전태규 선수 결승전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아, 조정현 선수의 눈주위가 38분 41초의 대접전을 치른 눈주위가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 정말 멋진 나타난 보여준 두 선수에게 정말 아낌없는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 이 조정현 선수의 저 제스처 정말 이 경기의 승자는 따로 없다고 생각되네요. 2-1 스코어로 전태규 선수가 승자죠. 결승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 아, 힘드네요. 원래 지금 이 시간 정도면 이제 그 오늘 준비된 경기가 모두 이제 끝나가야 될 시간인데. 네, 말씀하시죠. 예, 전태규 선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선맵 진짜 잘하네요. 네. 예, 자신이 생각했었던 플레이 그대로 완벽하게 그 조정현 선수의 그 트리플 커맨드라는 기술적인 전략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깔끔했었고요. 네. 멀티 타이밍, 그리고 그 방어를 할 때 그 깔끔한 유닛 컨트롤, 예, 그리고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어떤 공습,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그 조정현 선수보다는 전태규 선수가 선맵에서의 역량이 조금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드는 한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트리플 커맨드도 멋있었습니다만 한방 드랍에 피해를 입은 그 상황을 복구시키는 전태규 선수도 멋있었습니다. 이승원 씨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선맵에서 이 체러티라는 맵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트리플 커맨드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맞아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 이후에 운영해서 그 아까 말씀하셨죠, 역량 차이라고, 그 역량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조정현 선수는 참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선맵보다는 지상맵에서 아주 잘하는 선수죠. 네. 네. 여러모로 참 조정현 선수 많이 아쉬운 네, 그런 그 승자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두 선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빅이벤트 임효환 선수와 강민 선수의 테라데 프로토스전이 이어집니다. KPG 2때는 성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꼭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프로토스의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란들 안에서 꼭 살아남겠습니다.